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계속되는 장마와 습도 속에서도 과학은 이어집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뒤에 되게 막 네. 멋있게 공룡이 있네요. 지금 토미태 계셔가지고 미안해요. 아, 네, 지금 만약에 맥힌다면 바로 이용 기자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 네,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아, 여기 그러네요. 지금 벌써 배우신 분들이 치킨이라고. 친구. 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네. 오늘 과학학원 재미있는 공룡 스페셜로 꾸며봤습니다. 2022 공룡 대백과. 네. 고생 말자이신 박진영 박사님. 고생 말이 아니야. 아, 다시 할까? 네, 오늘 과학학원 재미있는 공룡 스페셜로 꾸며봤습니다. 제 옆에는 박진영 연구원님, 고생물학자. 네. 라고 해도 되죠? 아, 예, 예. 네, 고생물학자이신 박진영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 네, 그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언제 뵀냐면 제가 팬데믹 직전에 저희 몽골 여행을 같이 가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아, 네, 네. 그 서울대 고생물학과 팀과 그 네. 공룡과 관련된 여행을 몽골로 가자고 회의를 한번 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네, 팬데믹이 터지고 네. 그때 네. 막 그때 많은 분들 뭐 이종모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몇 달이면 끝나 이러면서 아, 갈 수 있어 이랬던 네,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간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그동안요 이제 뭐 논문 쓰고요. 네. 네. 근데 팬데믹에 와서 또 야외조사도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했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논문 쓰고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사히 끝냈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언제 그럼 이제 박사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 저기 졸업식 아직 모자 그렇고요. 이렇게 네. 8월 말에 저기 네. 졸업식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는 돼야 이제 네. 박사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사진 네. 이런 거. 박사 예정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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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활발히 활동해 주시고 네. 책도 많이 내시고 이미 박사가 되기도 전에 대표 학자처럼 아, 네. 대표 얼굴로 네, 활동해 주시고 계셨죠. 일단은 네, 자세한 얘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용 기자 뭐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아, 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네. 여기 이거 그 여기 이 옷에 달고 계신 게 진짜 약간 그 공룡 국회의원 당선되신 것 같아요. 공룡들이 투표? 네, 공룡들이 뽑아주신 거예요. 네, 이거 저기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갔다가 네. 그게 그 우에노 과학관에서 팔던 배트예요. 아, 굳이군요, 그냥. 아, 예, 예. 그래서 뽑아서 샀는데. 네. 네. 아, 공룡협회 인증 이런 게 아니고. 아, 예, 예. 아니, 공룡 가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룡협회. 학회 가는 사람들 다 이거 메고 오냐 그러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소재가 직접 인증. 네, 네, 네. 짧은 팔로. 네. 네. 이걸 달고 있으면 공룡이 먹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이거 안 차고 있으면 다 먹히고 이런 거. 네, 그리고 옆에는 금요 라이브 개그의 센터. 안녕하세요. 네. 네. 금요 라이브 개그의 핵. 예. 김태원 작가님. 텐션의 대명사. 오늘은 제가 텐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 금요일에는 김태호 박사를 마구 후려치면서 텐션을 끌어올리고 유머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박진영 선생님의 팬으로 나왔어요. 아, 많이 두근두근하고 네. 네, 마음이 떨리고 있습니다. 긴장 많이 했어요 지금. 제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그 생활에 필요 없는 게 집에 많을수록 부자다. 네. 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네. 그 딱히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진짜 지식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 히라버 하시죠. 예. 라틴어 이런 거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 없는 지식이 많은 김태원 작가님이야말로 진짜 지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있는데. 아닙니다. 유머에는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히라버를 유머를 하면 사람들이 묻던가요? 히라버 라틴어 유머 다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해도 돼요? 아니 사실 작가님 생각하는 것만 금요일에 작가님. 하겠습니다. 아, 네. 코모레비님 소금 괜찮으냐고. 아, 이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살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잘생겨지는 과자 드셨잖아요. 아, 네, 사실은 그렇죠. 그때 김태곤 일은 세상을 떠났고 김태곤 2가 지금 나와서. 네, 참 무슨... 네, 아무튼 하던 얘기 좀 이어서 하면 그 네. 히라버나 라틴어가 쓰이는 매우 좁은 영역의 실용적인 영역이 이 공룡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실용적인가요? 한번 일단 이름의 기원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듣고 해설을 보면 뭔지 알 수 있는데 이름만 보면은 네. 아, 긴가민가하죠. 원래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네, 어원 알면은 영어 단어 알 수 있다. 어. 아닙니다. 아, 네. 하지만 어원을 알고 사전을 찾으면은 일주일은 더 기억하죠. 아, 네. 이래서 정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셔서 또 박지원 선생님의 오랜 팬이라고 팬입니다고도 하고 네. 공룡 이름 얘기도 할 겸 또 마침 공룡기의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기도 해서 공룡기의 아이 두 분이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순간순간 이렇게 터져나오는 저 알 수 없는 컨셉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돈을 해야 될지.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네. 진짜 약간 저는 이제 진지하고, 한 9년 했잖아요. 아, 저는 네. 오늘은 되게 심각하고 진지해서 유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아, 약간 제가 생각한 진행은 이런 거니까 제가 네네네. 이게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작가님 모셨고요. 그럼 작가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닌데요. 저는 개그하러 나왔는데요. 약간 이런 플로우를 상상했는데 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화 게스트. 네 아무튼 네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공룡 컨텐츠들을 좀 연이어서 몇 개를 보면서 아 이제 고생물학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관심이 없었구나, 되게 업데이트가 되게 안 됐다. 네. 정말 고생물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끼게 됐는데 이제 그 과학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약간 안절부절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가.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자 그냥.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저의 사심 가득한 특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간돌 선생님, 김 작가님 칼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용 기자님이 티라노 이빨을 긁으셨는데 아, 옛날에 아, 어느 책에 티라노 앞발가락 두 개는 이빨을 파기 위한 것이 아니냐 고기를 네. 먹다가 그런데 이빨에 손이 닿지 않는다라는 네. 반박이 있었던 건데 이용 기자님이 대신 해준 거죠. 아, 그렇죠. 네. 악어 악어새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공룡 시대의 살아남기 뭐 이런 책들 어린이용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네. 오늘은 스페셜이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논문은 주제가 뭐였? 일까요? 어떤 주제? 아, 저 졸업 논문 네네. 주제요. 저 제가 연구한 게 이제 갑옷 공룡이에요. 아. 갑옷 공룡이라고 해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친구 이게 갑옷 공룡이거든요. 거북이랑 좀 이건 뭔가요? 굉장히, 예, 이 친구는 지금 피나코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책에서는 안킬로사우루스가 가장 유명한. 안킬로사우루스는 꼬리가 좀 더 크고 네. 등에 뿌리 조금 더 꼬리가. 작죠. 네. 아, 네네. 그러니까는 네. 그게 안킬로사우루스는 이제 갑옷 공룡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제일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유명한 친구고요. 근데 안킬로사우루스 자체는 지금 머리 온전한 머리뼈랑 꼬리 그 다음에 골편 몇 개 이것만 발견이 됐어요. 사실 전체적인 모습은 잘 몰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몸통 화석이 제대로 나온 거는 주로 이제 몽골에서 발견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몽골 친구들을 연구를 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아시아 쪽 계통의 애들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뾰족뾰족한 골편으로 덮여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발견된 갑옷공룡 종수가 10종인데 10종에 대한 분류학적 리뷰를도 했고 그러니까는 각 그 분류군마다의 그 정의를 재정립을 하는 일을 했고요. 그다음 새롭게 발견된 공룡 그 갑옷 공룡 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그 제 저기 지도 교수님이신 저기 이용남 교수님께서 우리 집에 이용남 유인전 있는데 유인전 있으실만 하죠. 네, 네. 세계적인 네. 학자신데 네. 네. 우리나라 제일 그 1호 공룡 박사님이신데 네, 네, 네. 네. 한 4년 동안 몽골에서 발굴하셨던 공룡 표본 중에 갑옷 공룡 한 44개 표본 중에 이제 학술적 가치가 좀 뛰어난 거 머리뼈 네 개랑 몸통 화석 두 개를 제가 그거를 연구하고 기재하고 그다음에 갑옷 공룡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좀 추론을 좀 했었어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학계에도 논문을 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연구를 하셨군요. 네. 그 갑옷 공룡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셨잖아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에 그 갑옷 공룡의 생태에 대한 논문을 내셔가지고 되게 좋은 반응을 얻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저기 뉴스로는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운로드는 많이 했더라고요. 다운로드 네. 저기 다운로드 횟수가 저기 높아가지고 그 학술지에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뭐지 탑 100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사실 갑옷 공룡이 그렇게 공룡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아, 되게. 그런가요? 네. 이거 보면 약간 아레나로 바로 아이돌. 보내도 될 것 같은 강한 인상이어서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사실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주로 티라노. 아, 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큰 육식공룡 아니면은 그렇죠. 큰 목긴공룡.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일반인들이 주로 이제 육식공룡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학계에도 육식공룡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여기를 들어왔을 때 어릴 때 나는 육식공룡을 연구해야겠어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육식공룡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갑옷공룡은 지금 전 세계 5명 정도 돼요. 아~ 원래 6분이었는데 네. 박사과정 중에 저기 박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아이고, 네. 지금 5명만 남았는데. 일이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네. 일이 아니잖아요. 5명이 남았고요. 지금 네. 그 아시아 쪽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 저밖에 없어요. 아, 네. 아시아 탑 연구자시군요. 아, 갑옷공룡. 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아시아 갑옷공룡. 그러니까 세계적인 네. 황태자적인 권위죠. 네. 네. 그 몸, 그 땅을 파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아 예예 예. 하셨어. 네. 아, 땅을 진짜 사생 팬이시군요. 팬입니다 팬. 아 네. 진짜로. 땅 파는 것도 그 논문에 저기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저기 같은 환경에서 여러 종류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같은 환경에 대형 초식 동물이 두 종이 같은 환경에 서식하는 게 좀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다른가 했더니 주둥이 형태가 달라가지고요. 아. 주둥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오늘날 살아있는 뭐 초식 동물들 특히 이제 코뿔소랑 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종류는 보니까는 납작한 주둥이를 이용해서 이 지면에 가까운 거를 먹고 다른 한 종은 좀 주둥이가 돌출돼 있어가지고요. 아. 관목의 잎사귀를 먹는 걸 알아내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먹음으로써 이제 공존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여우와 두루미 이런. 아예 예. 아, 그러네. 중생대판이죠. 아, 네. 네. 그러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우리 사실 어렸을 때는 대충 거의 예외 없이 공룡기를 이렇게 보냈는데 누구나 저도 어렸을 때 공룡 좋아했는데 보통 한 1, 2년 지나면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제 뭐 다른 거 좋아하게 되잖아요. 또 어떻게 평생을 공룡을 좋아할 시기에 됐을까? 정확하게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저도 저기 초등학생 때 저기 뭐야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떠나가더라고요. 다른 것들 그래서 막 저 친구 나랑 같이 공룡 얘기했었는데 왜 얘기 안 했지 했더니 아 이제 공룡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했죠.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이제 인터넷이 많이 좀 고급화가 됐는데 네. 이로써 대충 연령을 아, 네. 짐작할 수 있는. 네. 네. 아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나온 게 보통 이제 어린이용 공룡책만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1년에 뭐 해봤자 새로운 공룡책이 한두 권밖에 안 나오고 내용도 항상 똑같고요. 심지어는 그때는 공룡학자분이 쓴 책은 없었고 다 그냥 뭐 저기 일본에서 나온 책 번역한 거라서 공룡들이 꼬리를 끌고 다녔죠. 아예. 아,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도 통일이 안 됐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티라노소로스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우루스 다 바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제가 네. 보면 정말 네. 쓸데없는 싸움. 네, 정말 쓸데없는 싸움. 티라노사우루스랑 네. 티라노소로스랑 싸움 누가 이기냐면 같은 공룡인데. 네. 네. 근데 잠깐만요. 네. 저기 저 감독님 저 차 빼달라는 전화 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라이브입니다. 네 여러분.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독님. 사우루스하고 사우루스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게 그거 아닌가요? 거기 그 영어로 할 때도 사우루스라고 다 쓰는 거하고 알까지만 쓰는 거하고 그 속하고. 아 예. 그러니까 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면요. 속명이고. 예.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티라노사우르 끝나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유사한 예. 그 친구들을 다 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예. 근데 티라노사우리드가 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인데 티라노사우리드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과를 의미해요. 티라노사우리데를 예. 이제 티라노사우리드라고 하는데. 오. 네. 티라노사우로이드. 대박. 아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위키 들어가서 누르면은 다른 항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혼란스러워.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다 사우루스로 쓰는 게 일단은 네. 옳은 성명으로 할 때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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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르스라는 표현 잘 안 쓰고요. 티라노사우루스류 예. 예. 아. 이런 식으로 류.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사우루스의 스가 복수형 S인가? 그냥 취소하셨어요. 아, 자,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 잠깐 채팅창 돌아보면 아,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몸무게가 크기에 비해서 무거울 것 같아요. 뭐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게 갑옷 공룡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 갑옷 공룡도 지금 무리 여러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든 이 친구는 꼬리에 그 뼈뭉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안킬로사우루스 악과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네네네. 제가 주로 연구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고 꼬리곤봉이 없고 이제 그 좀 더 유연한 꼬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노도사우루스과인데 노도사우루스과는 그 골편이 속이 꽉 차가지고요. 무겁고요. 안킬로사우루스 악과에 속하는 친구들은 그 속이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골편에 되게 큰 거 큰 게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정도로 무겁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 그걸로는 뭐 샤워하나요? 뭐 스펀지는 뭘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스펀지라는 건 아니에요. 네, 구조가 스펀지 같은 거고요. 아, 네. 안에는 아마 그 피랑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또 그 위로 그 케라틴질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되게 튼튼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가벼운. 이거가 다리 부러뜨린다고 막 다시 봤었는데.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이런 종류의 갑옷 공룡들이 유명한 게 물론 온몸이 이제 갑옷 입은 것처럼 돼 있기도 하지만은 꼬리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워서 예, 티라노사우루스 그렇죠. 뼈를 부러뜨리는 걸로 유명한데 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육식공룡 중에 이 갑옷공룡 꼬리에 맞아가지고 어디가 으스러졌다는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이걸 처음 연구하시는 분이 그냥 그런 용도 아니겠어? 아니겠어 해가지고 한 거예요.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부러지겠는데 예.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낸 논문에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는 갑옷 공룡도 보면은 그 요 엉덩이 쪽 예. 여기에 그 골절 부위가 많이 발견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기들끼리 싸울 때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재밌네요. 네. 그렇구나. 네. 공을 쳐서 구멍 넣는다든지 그런 용도로. 그거는 공룡 기차에 나온 네. 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룡 콘텐츠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아니 어린이용 공룡 콘텐츠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는 이게 막 2015년 16년 이때쯤에 우리 마지막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쯤에 네. 뭐 공룡이 깃털이 있냐 없냐 정도의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고생물학계에도 되게 바쁘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던 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달았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이 세계도 보통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 요새 고생물학계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중요한 얘기들은 뭐가 있고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나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의 공룡에 대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참 재밌죠. 아무 때나 왜 박수 치세요? 아무 때는 아니잖아요. 공룡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은 계속 바뀌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티라노사우루스 얘기부터 시작을 하나요, 그러면? 아 예, 티라노사우루스부터 네.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네, 또 네. 대표적인 공룡이기도 하고. 공룡은 네. 티라노사우루스죠. 네. 만약에 아, 그렇죠. 주라기 공원 영화가 개봉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안 나왔으면 흥행을 했을까요? 흥행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녹색 사랑님께서 선물 공룡 디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좋아합니다. 공제 공룡이죠. 아, 네, 프리스토리 플랜 보셨, 네, 저거 봤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 밥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있어요. 아, 저게 줄거리랑 상관없이 아무 장면이나 봐도 재밌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거긴 티라뚱 나오잖아요, 티라뚱. 티라뚱? 아, 아. 네. 근데 그 얘기도 이따가 해주시겠지.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 예. 네. 아, 제가 한 거군요. 네. 그 팬심에. 네, 원래 박진영 선생님이 그림도 더 잘 그리시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공룡 이름 가지고 해왔어요. 공룡 이름인데
티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스하고 사우루스하고 합친 거잖아요. 네. 티라노스라는 말 뜻이 좀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티라노스. 했습니다. 티라노스가 무슨 뜻이죠? 저는 박진영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왜 마치나 보시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 아, 먼저 말씀드려요? 네네. 티라노스를 보통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폭군 도마뱀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좀 얘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티라노스에서 영어로 타이런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 타이런트 때문에 폭군 도마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티라노스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 말에서 두 가지 정도 뜻입니다. 하나가 왕. 근데 이거는 좋은 뜻으로건 나쁜 뜻으로건 다 써요. 그냥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 아, 그때 예, 오이디푸스 왕이 그리스어 이게 유명한 비극인데 그리스어 제목으로 오이디푸스 티라노스고 라틴어 제목으로는 오이디푸스 렉스입니다. 와.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하면은 왕 도마뱀 왕. 아. 왕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미상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명 송명을 둘 다 왕으로 붙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아테네 민주주의 하면서 그쵸. 독재자라는 뜻, 참주라는 사람들이 또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네네. 역사에서 그쵸. 그 사람들을 독재자라는 뜻으로 이제 그 아, 왕이라 말을 쓰면서 예 티라노스라는 말을 독재자 참주라고 이제 한 1대 2대 정도 갔던 독재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붙였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안 좋은 뜻으로 쓰여서 거기서 이제 타이런트라는 식으로 왔는데 티라노스라는 말 자체에는 나쁜 뜻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되게 중립적인 그냥 왕이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무언가 예. 이런 것을 뜻했는데 이게 민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뜻이 나빠졌군요. 그러니까 민주정에서는 나쁘죠. 왕.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나중에 깃털 달린 유티라노스 네. 발굴했을 때 이름을 유티라노스라고 지었을 때 그 깃털 우자에서 유가 오고 네. 티라노스가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깃털 폭군은 아니죠. 깃털 왕. 털 달린 폭군 이제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깃털 난 왕. 그래서 종명 속명이 유티라노스고 종명이 후알리인가 그런데 네. 이게 한자로 깃털 우 티라노스 화려. 그러니까 화려한 깃털을 가진 왕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건데 이때는 티라노스가 나쁜 뜻으로 안 쓰인 거죠.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냥 뭐 그 녀석 맛있겠다 같은 책 보면은 되게 그 폭군이지만은 마음은 따뜻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원래 이름 붙일 때는 아마 그 그리스어를 염두에 두고 붙였을 때는 나쁘다는 뜻은 없이 붙였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제 책에 다 폭군이라 써놔가지고요. 아, 빠이겠네요. 아, 아니, 근데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도 타이런트란 말을 먼저 떠올리긴 할 네, 거라서 네. 이름에서는 작가님들의 공통 스킬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끝에 렉스는 왜 붙이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까지는 이제 이게 학명입니다.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속명이고요. 렉스는 종명이에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의 호모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목격이고요. 사피엔스가 사피엔스 종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렉스 종. 그래서 예전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두 종까지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있었고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바타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다른 속으로 명명이 돼가지고 타르보사우루스가 됐습니다. 바타르는 몽골에서 발견된 아이였겠군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울란바토르 할 때 바토르거든요. 아~ 네.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아~ 우와, 제가 아는 유일한 몽골어입니다. 더는 묻지 마세요. 몽골 다 아시네요. 정말 몽골어로 양꼬치가 뭐예요? 유일한 거예요. 더는 묻지 마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래서 타르보사우루스가 됐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서로 다른 속이다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 같은 티라노스 속인데 종이 다르다. 근데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이게 그 속이라는 그 동물의 그 개념을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되냐에 따라 이게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예를 화석 증거가 그걸 굉장히 막 이렇게 단단하게 막 가르는 정확한 증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요. 이제 과학자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또 학자분들끼리 또 많이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아 좋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친구들도 얘는 보니까 기간토사우루스고 그 혼자 서 있을 수 없어서 계속 잡고 있는데. 기간오토사우루스입니다. 네. 기간오토? 네. 기간토사우루스는 프랑스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오토사우루스인데 이런 것도 기간오토사우루스 카로린일. 네. 네. 기간토사우 이 친구가 지금 이번에 개봉한 영화 주라기 월드에 나오는 네네. 친구예요. 실제 모습 이거랑 가까울 거예요. 아, 영화 속 모습은 너무 일부러 괴물처럼 만든 네. 거고요. 네. 주라기 월드의 모든 공룡들은 너무 약간 살인 무기처럼 그려놔가지고. 네. 근데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니 예, 무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 네. 처음에 그 주라기 공 1편만 보더라도. 벨로키랍토르는 공룡이 그렇죠. 몸이 두 배가 커져서 예. 네, 진짜 크게 나오거든요. 한 번도 안 기억해요. 아예 문도 열 줄 알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데. 문 여는 거 세상 제일 무서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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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렸을 때 봤을 땐 진짜 무서웠는데요. 최근에 케이블에서 하는 거 봤는데 그 장면이 제일 웃겼어요. 아. 뭔가 사람이 그게 그래픽이 아니잖아요. 네, 네. 사람이 그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 걸 텐데. 이게 제일 웃겼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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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티라노사우루스하고 크게 뭐 안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접했던 공룡 콘텐츠에서 보이는 프리히스토릭 플래닛과 그 밑에는 지금 주라기 월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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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체지방 상태의 네. 네, 두 마리의 티라노를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사실과 가깝다는 느낌일까요? 실제로는 당연히 위쪽이죠. 위고요. 지금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저게 90년대의 그 디자인이잖아요. 네, 저 때는 사실 저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심지어 공룡을 초반에 이제 디자인을 맡았던 분 중에 이제 그레고리 폴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좀 약간 공룡을 되게 골격 위에다가 단순히 그냥 근육만 붙이고 그다음 피부 덮인 채로 도분을 하셔가지고 공룡들이 다 약간 보디빌더 같은 혹은 아니 너무 삐쩍 마르거나 체지방 0% 네네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근데 지금 주라이 공원은 아니 과학자들이 이제 복원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모습은 변했는데. 그렇다고 티라노사우루스 계속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영화 네. 예, 그래서 일부러 쓰는 거거든요. 같은 배우인데 작품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은 약간 왕좌의 게임 같은데 나오면서 네. 크리스찬 베일 이런 배우들이 잠량에 성공하고 한 후 위쪽은 약간 로맨틱 코미디 나오는 위에는 바이스에 나오는 크리스찬 베일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저 위에 거 보고선 티라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많이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 예고편 나왔을 때 네. 열광했는데 본 정말. 일반인 분들이 저 되게 막 와 티라노사우루스가 좀 너무 쉰 거 아니냐 작품 활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찐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햄버거를 많이 먹은 것 같다 했었는데 네. 근데 저게 네. 좀 더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했을 겁니다. 실제 이게 근육 그 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동물이 이렇게 그냥 근육만 있고 피부만 있어요. 사실 특히 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딱 느낌이 아예 그죠. 새도 그죠. 새뿐만 아니라 하잖아요. 그 아, 파충류도 보면 살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통통하고요. 악어 같은 거 보면은 이 그 턱 밑에 이렇게 늘어진 살이랑 이게 되게 많거든요. 아, 바다 악어 이런 거 보면 엉덩이가 꼬리하고 닿는 그 엉덩이 네. 부분 되게 굉장히 많이 통통하고요. 네.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예. 꼬리 악어 엉덩이 유심히 보셨다 그래서 이게 악어 엉덩이가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악어 엉덩이 거봐요 중요하잖아요. 해부학적으로 제가 올랐습니다. 그 연구한 거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 복원도가 바뀌게 됐어요. 예전에는 꼬리를 그냥 정말 그 좌우 폭이 되게 좁은 입금 그 네. 날씬한 꼬리였거든요. 날씬하고 좀 약간 유연한 꼬리였는데 악어 꼬리를 보면요, 이 삼각형이가 통통해요. 네. 통통한데 그게 재밌는 게 그 근육이 꼬리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뒷다리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허벅지뼈 뒤에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악어 그 근육 어디 쓰냐면 물론 이제 수영할 때도 쓰지만은 걸어다닐 때 그걸 써요. 그래서 악어가 땅 위로 걸을 때 보면은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꼬리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티라노사우루스 그 빨리 달릴 수 있었느냐 네. 없었느냐 이거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쵸, 달렸다면은 달렸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다리 구조를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빨리 걷는 그런 뭐 타조라든지 새랑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달렸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량인데 그 근육을 아무리 이렇게 복원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육량이 부족해가지고 다리는 되게 재빨리 움직이는 동물의 다리인데 근육이 부족해. 네. 근데 그 악어가 갖고 있는 그 꼬리 근육을 이렇게 엉덩이 근육으로 뛰었다가 네. 붙이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재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아 정말 네. 덕후로서 행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니 옆에서. 네. 자연계에 있는 동물 중에 진짜 쟤는 헬스만 했나? 그 뭐지? 단백질 먹으면서 헬스만 했나 하는 동물은 사실 캥거루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가끔 보면 이제 그 마른 동물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다 저기 어디 병 걸리거나 했을 때 잘 못 먹어서 아. 이렇게. 네. 주라이곤 티라노사우루스 보면 항상 이게 갈비뼈도 보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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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사우루스가 팔 짧은 거 우리가 알고 있긴 했는데 입 저 애플 다큐에서는 좀 저렇게까지 짧다 해야 되나? 살 찌니까 더 짧아 보이죠. 네,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살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몸 길이가 한 13미터 정도 되는데 팔 길이는 사람 팔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좀 그 약간 그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티라노사우루스랑 뭐 이렇게 저기 80만 하면은 사람이 이길 것이다. 아. 심지어는 과학책에서도 그런 거 많이 다뤘었거든요. 아, 근데 아닐 텐데. 아니 아니에요. 네.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 복원을 해봤더니 팔 하나로 이제 거의 200kg 이상을 들 수가 있는 게 밝혀져가지고요. 아. 사람이랑 팔 씨름을 하면은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팔을 뜯어낼 수가 있는. 아. 다들 200kg 정도 못 드세요? 네, 다들 듣는 줄 알았는데. 네. 앞다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다리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앞다리를 어디에 썼느냐예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힘이 세니까는 이게 뭐 긁을 때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학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아, 이게 그 얘기 있었어요. 예, 예. 아. 그런 것도 신력으로 네. 그것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그게 아 어릴 적에 썼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큰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머리랑 아~ 다른 부위는 다 커지는데 팔만 어릴 때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 나노티라노스. 어~ 예, 한때 나노티라노스로 예. 불렸던 그 공룡이 예, 예. 사실은 알고 어린, 봤더니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다. 알고 봤더니 작은 티라노사우루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 나노티라노스 보면은 막 그 이빨도 훨씬 많고 네. 주둥이도 길쭉하고 그다음에 뇌가 이렇게 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향도 다르고. 아~ 그다음에 앞다리도 좀 길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어릴 때의 특징이고 자라면서 이게 뇌의 그 각도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빨도 저기 줄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공룡이라. 아예 지금 이제 같은 공룡으로 보는 게 옳은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의 그 티라노사우루스를 보면은 앞다리가 그래도 꽤 큰 편이에요. 네, 발톱도 크고 그래서 아마 어릴 때 유용하게 쓰다가 네, 싸울 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저런 뭐야 고기 덩어리 같은 거 들 때 쓰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게 나중에 가면 타르보사우루스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카르노타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앞다리가 더 짧지 않나요? 아 이게 카르노타우루스는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쪽 계열의 육식공룡이 아니에요. 아 아예 다르군요. 걔는 네. 수렴 진화에 결과예요. 아, 네. 카르노타우루스는 더 원시적인 육식공룡 류가 아~ 그 남반구에 남아가지고 아~ 그 독자적으로 팔이 짧아진 애들인데요. 걔네가 팔이 더 짧아요.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아~ 사람처럼 이렇게 위팔뼈 아래팔뼈 이렇게 예, 동등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카르노타우루스는 그 대부분이 다 위팔뼈예요. 아래팔뼈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달려있어요. 손가락 4개랑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팔을 접는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요. 네. 그건 용도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 다큐에서는 네. 그걸로 썼는데 그거 그 과시할 때 쓰긴 하는데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 네. 네. 재미는 웃기긴 해요. 재미는 아이디어긴 한데 그, 제가 그 이성을 꼬드기기 위해서 이렇게 쓰죠. 네. 그 다큐에서는 네. 근데 이제 다큐를 만들 아예 네. 맞아요. 그게 귀엽긴 한데 근데 다큐를 만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게 그
팔이 완벽하게 퇴화되지 않고 계속 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 쓰였을 것이다. 있었을 텐데, 네. 숨겨졌을 텐데.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뭘 먹이를 잡거나 할 땐 쓰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은 아마도 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게 과시용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럼 그게 만약에 하루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수컷 카르노타우로스가 예. 뭐 하루 종일 구애만 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네. 그게 지금 오늘날 그 뉴칼라도니아 쪽에 살고 있는 극락조의 네. 그 아이디어를 따온 건데 그 춤추고 그 둥지 만들고. 네네네. 근데 극락조를 보시면요, 그 수컷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고, 그러니까 암컷은 별 특징이 없어요. 아,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다큐 보면서 약 진짜 저랬을까 하는 게, 만약에 저게 이성을 꼬드기 위한 거면 저렇게 작을 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양쪽 다 그럴 수 필요가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수컷이 정말 그 이런 매력 발산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동물들은요, 수컷이랑 암컷이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공룡들은 대부분 암수가 거의 비슷해요. 뼈를 그 외형을 가지고 지금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지금 공룡이 좀 거의 없어요. 그럼 보통 암수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 암수가 다르게 생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수컷은 이제 과시하는 데만 다 쓰고요, 모든 걸 평생을 쓰고, 암컷이 이제 혼자 새끼를 키워요. 왜냐면은 먹을 게 많은 환경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암컷 혼자서도 육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암수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은 같이 키워요. 네. 그거에 다 쏟아부을 이 뭔가 인간 세계에 뭔가 어떤 네. 깨달은 바가 있네요. 깨달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새나 다른 동물도 보면은 알바트로스라든지 네네. 이런 동물 암수가 비슷한 동물들은요 과시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네. 펭귄은 과학자들도 성별을 잘 모르는데 걔네는 진짜 똑같이 키우잖아요. 새끼나면. 네. 진짜 그러네. 공룡도 그 같이 번갈아 가면서 키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 닭도 완전 그 수탁들 완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새끼. 네,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수컷은 대신에 이제 더 볕도 더 크고 그러잖아요. 다른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재밌네요. 네. 그렇구나. 심지어는 공룡 화석으로도. 여러분 이게 네. 인간 세계에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몇억 년이 지났지만 우린 달라지지 않았어요. 화석으로도 그 증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공룡이 암수와 같이 이제 육아를 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제 화석 증거가 그동안 없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가끔 이제 둥지 위에서 발견되는 공룡들이 있어요. 예, 예. 알을 품는. 예, 알을 품은 채로 이제 뭐 자연재해 네,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네네. 모래바람이 오거나 해가지고 죽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뭐 다 그 뼈를 썰어 보면요, 그 메듈레리 티슈라고 하는 그 뼈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라든지 이런 파충류들한테서 나올 볼 수 있는 특징인데 그 알을 낳잖아요. 알은 네.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산란할 때가 가까운 그런 알을 낳는 동물들은요, 자기 그 뼈 안쪽에 그 이런 스펀지 같은 구조물이 이렇게 생겨나요. 그 안에 칼슘을 저장을 해놨다가 산란할 때 그걸 뽑았었어요. 골다공증과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예, 근데 골다공증은 아예 그냥 뼈에서 그냥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거는 그 칼슘을 쓰기 위해서 저장용 공간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다고 네. 해야 될까요? 준비가 돼 있는 네. 거니까 번식기가 끝나고 하면은 딱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산란할 때 시기에 죽은 공룡들은 이제 썰었을 때 그 구조가 나타나면은 그건 암컷인 거예요. 그 확실한 그게 네.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 모자룡님과 성호장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연조직만으로 다르게 생길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암수의 모습이 많이 달랐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 깃털 같은 외형이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네. 저희가 그런 거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아, 증거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해. 연부 조직이 많이 보존이 된 공룡, 아 물론 이제 공룡마다 되게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연부 조직이 많이 보존이 된 공룡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들이 그렇거든요. 이암층에서. 네, 그 저희가 그러니까 논문으로 보고된 거야 뭐 한두 개체만 나오는데요. 그 중국에서 나온 그 공룡 중에 유명한 게 미크로랍토라는 공룡인데 예, 걔네들은 그 깃털 구조랑 이런 게 되게 세부적이 잘 나오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그 안에 몸 안에 있는 똥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뱉어내려고 했던 토사물도 걸려 있고요. 오. 네. 오.
그런데선 DNA 채취되지 않나요? 아, DNA 채취가 안 되고요. 아쉽지만은 색깔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색깔 알 수 있어서. 그 DNA가 남으려면 모기가 호박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꼭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그래가지고요. 지금 암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기 깃털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잃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네, 훌륭하시네요. 암수가 정말 깃털 차이가 있었다라면은 그런 종류의 화석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개체가 수백 개체가 나왔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네. 애초에 깃털 공룡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됐는데도 암수에 따른 차이가 일단은 그 한 종이긴 한데요. 네. 그 한 종 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발견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색깔이 조금 달랐을지는 몰라도 그 수컷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애들처럼 확 다르진 않다. 그 샘플링을 했는데 색 다양성이 그러니까는 그 암수가 색이 달랐다는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안 나왔어요. 색깔은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는 방금 저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암층에서 나온 그런 예. 그 미크로랍토라든지 이런 공룡들은 피부가 눌려서 다 보존이 돼요. 네, 그 굉장히 작은 그 범위까지 다 잘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은 그 색소를 만드는 그 멜라노솜이 나오거든요. 멜라노솜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무슨 색깔인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약간 소세지처럼 이렇게 길쭉한 거면은 붉은색 계열을 나타내고요. 네. 아 반대다. 소세지 같은 게 약간 그 흑색, 그러니까는 짙은 검은색이고요. 펭귄 깃털을 보면은 그게 소세지 같은 걸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약간 그 저기 단팥빵처럼 둥근 형태가 약간 붉은 계열. 예, 그래서 막 적절히 섞여 있으면 약간 약간 짙으면서도 약간 붉으스름한 계열 아니면 뭐 접시 형태로 생긴 멜라노좀도 있어요. 그거는 빛 그 벌새라든지 이런 그 투톤 예, 약간 깃털 이렇게 바꾸면은 빛이 잘 반사돼 가지고 예, 어떤 각도에서 보면 빨간색이었다가 예. 파란색이 됐다가 약간 무지개 빛나는 그런 멜라노좀 형태를 갖고 있는 공룡도 발견이 된 적이 있고요. 네. 정말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어쨌든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한 배우 다른 배역.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에 뭐 큰 뭐 벼시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프리스토릭 플랜에서 나온 티라노사우루스 보시면은 눈 위랑 그러네요. 눈 위에 뭐가 있나? 각질에 덮개 같은 게 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아마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뽐내기 할 때, 그러니까는 유혹할 때 썼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색깔 빨개지는 식으로요. 이게 색깔을 바꾸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게 저희 손톱이랑 같은 저기 거다 보니까 근데 아마 좀 약간 누리끼리하거나 그런 색깔이었을 거고 약간 그게 좀 더 잘 발달돼 있으면 좀 인기가 많아요. 직사광선 아래서 사냥할 때 햇빛이 가려진다거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것 같진 않고요. 학설을.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동물이 내가 성체다 아니다를 보여줄 때도 이제 저걸 썼을 수도 있고요. 어른 됐다 약간. 아, 저게 있어요. 담배도 사고. 한 팔이 길면 담배 못 사고. 한 팔 봐야 이제 담배 사고. 야한영화도 보러 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뺨 쪽에도 사실 이렇게 각질에 덮개가 또 있거든요. 되게 조그맣게 나오긴 했는데. 주라이공원 1편을 만들 때는 그런 거를 잘 모를 때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라기 공원에 사실 계속 반영이 된 거는 티라노의 모습은 안 변하지만은 티라노보다 큰 공룡이 계속 등장해서 티라노를 부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뭐야 이거? 아 그리고 이게 좀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의 등뼈입니다. 등뼈를 옆에서 본 건데 이거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 애플 TV의 그 다큐를 보면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수영을 하죠. 헤엄을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그거 다큐 본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란 게 티라노사우루스 정말 헤엄을 쳤냐? 그렇죠. 정말 그냥 신기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애플 명동 애플 스토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애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다 그 건물 전체다 그 랩핑을 했더라고요. 네. 명동만이 들어있는... 아니라. 네. 해외 주요 도시들이 전부 그걸로 랩핑을 했더라고요. 진짜. 아, 이건 되게 확실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자체가
헤엄을 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아, 뭐 그쵸. 물속에 네. 있는 걸 누가 보지? 네, 뭐 수영, 수영하... 알 수가 없잖아요. 수영하다 죽은 것도 네, 그 뭐 화석... 태의 무슨 네. 물이 차 있는 수영하다 죽은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해야 뭐, 되죠? 보존이 되더라도 좋아하겠죠. 그런 게 나오면 보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쵸, 뭐 폐속에 플랑크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럼 수영을 못해서 죽은 걸 수도 있잖아. 아, 예. 아 그러네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일단은 그 척추뼈를 보시면은 그 여기 척 이게 움푹 파여 있는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A B C D E F G H I J 중에 어디 있을까요? 아 이게 좀 다 있습니다. 보면은 네. 이 그 척 척주라고 하는 그 밑에 밑둥 디스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옆에 보시면은 오목하게 파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건가요? 아 예예. 예. 아, 요 옆에 예 그거랑 아, 여기도 그 있고요. 작은 홈 같은 거요. 여기도 아, 있고요. 아, 오, 네네. 여기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네네 그러네요. 이게 그 뼈 깊숙이까지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홀 같은 게 말하자면 뼈 중간에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냥 이게 뼈가 크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저거랑 똑같은 척추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이 오늘날 살아 있어요. 뭐죠? 새입니다. 새. 아. 새의 척추 보면 저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저게 그냥 오. 단순히 구멍만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기랑이 들어가요. 새는 날아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구나. 새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한테도 기낭이 있는 거예요. 저 공룡의 기낭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저 어렸을 때 새 좋아해가지고 그 새책 보면은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 뼈도 비어 있고 기낭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새가 날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가 있어서 나는 동물로 진화하기가 아~ 더 편했지 않았나? 네. 앞뒤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좀 그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웬만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는 이 기낭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새한테서만 발견되는 건 줄 알았는데 육식공룡한테도 요즘에는 다 나오고요. 목긴 공룡한테도 나와요. 네, 공룡에 다 나와요. 네. 아, 왜 이거 하늘을 날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왜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얘네 이 친구들이 호흡할 때 그 기낭을 쓰거든요. 기낭이 하는 그 기낭의 그 뼈를 가볍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숨을 굉장히 쉽게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기낭이 있으면요 그 기낭에다가 공기를 저장을 잠깐 해놨다가 내쉴 때 숨을 사람 같은 경우는 숨을 쉴 때 폐가 이렇게 한번 펴졌다가 쪼그라들고 이렇게 쪼그라들 때는 그 산소가 못 들어오잖아요. 네. 아~ 왔다 갔다 하는 네네. 하기 때문에 되게 이건 좀 그 좋은 폐 구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공룡, 새 이런 친구들은 심지어는 몇몇 종의 그 도마뱀 종류들도 그런 복잡한 폐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들이마실 때 폐에도 산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기낭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내쉴 때 기낭에서 빼면서 폐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마실 때나 내쉴 때나 산소가 피로 공급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쭉 들어갔다가 내쉴 때 기낭에 모아놨던 공기들이 폐를 한번 더 거치니까 내쉴 때도 네. 그러니까 뭐 현금 유동성처럼 유동성을 더 네. 많은 공기를 보말해서 돌리는 거군요. 네네네. 끊이지 않게. 네. 지금 저희 한 분이 산소 농도가 당시에 낮아서 공기를 저장을 해두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다고. 그런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공룡 중에서 기낭이 없는 종류들도 되게 많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육식공룡이랑 목긴 공룡한테서만 기낭의 흔적이 나와요. 아~ 크기랑 약간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크기나 달력이나 아마 그 원시적인 친구들은 또 크기가 작아요. 근데 기낭의 흔적들이 나오고 아, 그래서 이게 공룡도 지금 분류가 어느 학자가 분류하냐에 따라 바뀌거든요. 계속. 근데 네.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 보통 이제 이 육식공룡이랑 이 목긴 공룡이랑 아마 같은 공통 조상을 갖고 있었을 거로 좀 아. 어느 쪽이 많아요. 제일 다르게 생겼는데. 네. 근데 네. 이제 원시적으로 가면 갈수록 비슷한 두 다리로 걷는 작은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산소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기낭을 발달했을 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그래 얘네들이 키가 되게 작고 네네. 하니까는 공통적으로 숨을 잘 쉬기 위해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분화하면서 다른 쪽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네네. 재밌는 게요. 그거 이 원시적인 목인공룡 중에서 기낭이 없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낭 자체가 그냥 이 공통된 조상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둘 다 갖게 된 게 아니라 별개로 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요. 후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는 게 이런 수렴 진화가 되게 현실에 되게 많이 사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팔처럼. 네, 짧은 팔처럼 해서 그래가지고 수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근데 수렴 진화면 확실히 뭔가 기낭이 필요는 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얘기 중 하나가 60공룡 같은 경우는 그 먹잇감을 달리기 위해 되니까. 예. 네. 그런 폐를 폐와 기낭 폐랑 이제 기낭 연결된 구조가 나왔을 것이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개의 심장 뭐. 예. 모든 사람이 축구 박지성처럼 달려야 되는 환경이 되면 심장이 두 개가 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낭이 있는 인간. 그쵸. 그리고 목긴 공룡은요. 그 좀 이제 목이 좀 많이 길어진 친구들 위주로 이제 기낭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이 길어지면요. 혈압. 숨을 쉴 때 이 오고 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낭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올라갈 때까지.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낭이 네. 있으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룡이 숨 쉴 때 네. 아. 네. 아. 저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게 기낭이 아, 네. 되게 많거든요. 이제 단순화시킨 이미지인데. 네, 네. 예, 이건... 전기낭 후기낭. 네, 간단하게 하면은 귀여운 이거... 이름인데요. 전기낭. 이거 그려준 사람이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에도 공룡 이런 거 저기 전문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최유식 작가라고 저랑 지금 그 어린이 공룡책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려주셨어요. 네. 선생님도 그림 많이 그리시잖아요. 아, 저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이 아니어가지고요. 잘 그러시는데 확실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랑은 이게 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림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 밑그림도 그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그 공룡열전 책 쓸 때도 예, 예. 그 되게 애먹었거든요. 아, 괜히 그림 보고 깜짝 놀라서 예. 네, 되게 많이 수정하고 했었는데 아 이러니까는 그 작가를 쓰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죠. 네. 요즘은 그 논문에 들어가는 골격도라 해서 공룡 아, 뼈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은 아, 잘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연하장은 계속 그려서 보내주시는. 아예 그때는 좀 이해고요. 뭔가 직접 한 게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음 장에 아마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수영하는. 네, 수영하는 티라뚜. 네. 네. 수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남긴 건 아니지만은 그 티라노사우루스 유사한 60공룡이 이제 헤엄을 치다가 네. 이렇게 뒷발로 이렇게 헤엄 치다가요 바닥을 이렇게 긁고 간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아, 네. 그건 확실한 거 아닌가요, 거의? 아니 그죠. 수영을 하긴 했겠다. 뭐. 아니네.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그 큰 새들. 타조? 타조가 헤엄치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에뮤라는 호주에 사는 새도 가끔 헤엄을 친다 하더라고요. 전투로 유명한 되게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새 아니에요? 아 진짜? 에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게 아마 그 에뮤 퇴치한다고 화식종과 퇴치한다고 오스트레일리아 군대가 출동했는데 뭐 군대가 그런... 졌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 사건이. 아, 아니, 새하고 싸우면 은근히 사람들 잘 거위하고도 진대. 특별 작전 몇 달 하다가. 그 국가 정규군이 패퇴하고 네. 정말요? 예. 근데 거위는 진짜 무섭죠. 거위가 덤비면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람하고 거위하고 싸우면 사람이 질 것 같아요. 저는 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작가님은 고양이한테도 지니까 네. 질 것 같아요. 고양이한테는 지죠. 고양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거위랑 싸워본 적은 없는데 거위가 인간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무기가 없지 않나요? 물어. 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이제 공격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엄 어디 뭐 저기 호수가 있는데 헤엄치다가 갑자기 네. 뭐 백조라든지 네, 거위가 네. 수컷이 이제 자기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네, 네. 쪼다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헤엄치다 그냥 저기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걔네가 공룡이잖아요. 아 그죠. 뭐 비슷한데 그 왈왈왈 이러면서 막. 아니 정말로 거위가 저 그런 일은 있대요. 그러니까 거위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한 어디인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차키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주스러 갔다가 발목을 물어가지고 정말로 발목이 되게 심각하게 다치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세게 물어요? 그 로마 옛날에 로마 지킬 때도 거위들이 울면은 외적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있었어요 그런 거. 막왈왈왈왈. 은근히 사람이 약간 맨몸으로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지만. 네, 그렇죠. 고양이도 되게 무섭거든요. 고양이 잘 못 이기고 내 생각에. 저는 다 쳐요. 저는 한 G 정도? 그 정도나 이길까? 몬티스 파이썬 보면 토끼한테 지잖아요. 토끼한테 지죠. 확실히 토끼한테 어떻게 이겨. 여러 명이시죠. 네. 그런 거 뭐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 뭐야 프레데터도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그죠? 인간 상대로 네. 이긴다는 게 그렇게 굉장한 건 아니고 아 네. 네. 그러네요. 어디로 저희, 가시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수영하는 장면이 나온다. 네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해서 이런 육식공룡 두 발로 뛰어다니는 육식공룡이 수영을 했을 것 같다. 네. 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또 네. 증거가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긴 한데요. 그 학자분이 많이 썼던 그 연구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같은 거 디자인해 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뛰어봤을 때 이 배가 잘 뜨는지랑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제 잘 뜨는지를 저기 모의 실험을 했어요. 가지고 뭐 했는데 예, 좀 D에 표시된 게 좀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네. 보면 되게 잘 안정적으로 떠 있죠. 아,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가 가라앉아 있고 어느 정도 떠 있는지가 딱 좋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돼 있거든요. 딱 저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낫네요. 근데 사람도 뜨긴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떠 있죠. 네. 가만히 있으면 배가만 있으면요. 저 폐가 등 쪽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머리가 네, 그렇죠. 네. 머리를 뜰 수 있고. 그래서 저기 했더니 굉장히 다양한 공룡들이 잘 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못 낀 공룡도 잘 뜨고요. 사실 오늘날 살아있는 대부분의 네 발 달린 동물들은 물에 빠뜨리면 다 뜨긴 하죠. 웬만하면 코끼리도 수영할 줄 알거든요. 수영하죠. 네. 저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다큐에서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도 저기 그 예전에 예 저도 다큐에서 봤는데요. 어디 뭐 벌목 캠프에서 저기 벌목하던 코끼리가 벌목하다 지겨워서 화가 나서 이제 물로 도망쳤는데 바다를 건너서 다른 데로 갔다고 기록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육지거북 아시죠? 네. 땅 위에 사는 거부터 보면은 물에 너무 가라앉을 것처럼 생겼는데 그 친구들도 바다 위에 떠서 이렇게 몇 개월간 돌아댕기다가 새로운 진짜요? 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와 그렇구나. 근데 그렇다고 모든 공룡이 다 헤엄을 잘 쳤던 건 아니에요. 그러고 했는데 저 모의 실험을 했는데 항상 가라앉은 무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뿔공룡이에요. 얘인가요? 아이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오, 겁이 엎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케라톱시안. 네네.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저기 머리 뿔난 친구들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요. 모의 실험만 하면은 앞으로 거꾸라져. 아 그래가지고 그 물에 떼죽음 당한 일이 있지 않나요? 공룡 중에 그 떼죽음 당해가지고 발견되는 종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뿔공룡이에요. 그래서 불어난 강 건너다가 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뒤엉켜서 나오거든요. 깊이를 모르고 가다가 물에 빠져. 아마 걔네들이 원래 건너야 했던 강이었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뭐 기후가 변화해서 뭐 강물이 좀 그것도 BBC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런 약간 그 갑옷공룡 이런 애들은 또 뜨나 봐요. 갑옷공룡은 아마 잘 떴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 일단은 그 근데 바닷가에 안 가지 않았을까요? 아, 종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살았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강 쪽에 살았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예, 거북이처럼 그 폐가 등 쪽에 이렇게 붙어 있던 공룡이어 가지고요. 네. 헤엄도 굉장히 잘 쳤어. 헤엄도 굉장히 잘 쳤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저런 공룡이 없이 자라가지고 다들 킹룡이라는데 이름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차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시죠? 계십니다. 저는 자동차 보면 구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진짜 물속에 사는 공룡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룡이 아니제는 좀 그렇고 대형 파충류죠. 그런가? 파충류들입니다. 그래서 수장룡이 공룡이 아닌가요? 수장룡은 예, 공룡이 아니에요. 아, 공룡은 육지에 사는 골반 아래로 아~ 다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는 것만 예, 공룡이죠. 근데 이제 새 친구들. 예. 네. 이게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그 정의도 좀 틀려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파충류가 공룡 말고도 꽤 되거든. 익룡도 사실은 아.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거죠. 악어도 원래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던 파충류들이었는데. 아, 그래서 옛날 그 악어들 보면 예, 서 있군요. 그 중에 일부만 그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뻗는 채로 진화를 했는데 그 친구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예. 악어가 그렇게 좀 원시적인 그, 동물처럼 보이는 건데요. 뭐 지금 악어도 약간 도마뱀하고는 걷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예. 다리를 좀 더 아래로 모을 수가 있는데. 예. 옛날에 공룡 시대 때 살았던 악어들을 보면은 다리가 다 웬만하면 밑으로 뻗어 있는 종류도 되게 많고요. 두 다리로 걷는 포스토스쿠스 같은. 네. 그래서 원래 네. 그 아, 진짜 잘하시는구나. 아, 되게 아니요. 진짜 아니 지금 박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네네. 그래서 원래 공룡이랑 네. 그러니까 공룡 이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동물이 악어 계열의 동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룡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사이즈는 지금 악어랑 비슷하고요. 아, 더 큰 예도 있어요. 벌써 길이 11m, 12m 넘어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중에 이빨이 다 퇴화해가지고 부리가 생긴 종류도 있었고요.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걔네들이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작은 크기로 남아있던 공룡의 조상이 그 악어 계열의 동물들의 생태적 지위에 들어가면서 걔네들을 흉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룡의 형태는 대부분 옛날에 2억 5천만 년 전 이전에 살았던 악어 계열 동물의 형태를 흉내낸 거예요. 수렴 진화하고. 네. 네. 신기해요. 네. 공룡만큼 인기가 없죠. 네. 그 친구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보통 공룡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아, 네, 맞아요. 수정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룡 책에도 나오니까는 고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은 공룡이랑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면요. 공룡은 그 고관절 부위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일단 저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일 구분하기 딱 보고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고관절이 뚫려. 네, 고관절이 뚫려 있는 거. 근데 이제 수정용은 고관절이 안 뚫려 있고요. 네. 고관절이 뚫려 있는 동물은 공룡밖에 없어요. 공룡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킨이란다 닭해보고 공룡이라고 네, 할 때도 네. 고관절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닭의 뼈를 봤을 때 이게 공룡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 특징 때문이 제일 크고요. 사실 그 공룡의 정의를 볼 때 그때 어느 동물 분류군마다 이렇게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룡 같은 경우는 정의가 이거예요. 집참새랑 트리케라톱스의 공통 조상에서 기원한 모든 동물이에요. 아, 집참새와 트리케라톱스에서 아~ 물론 다른 정의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네. 집참새와 트리케라톱스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모든 동물이에요. 그러면 새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새 공룡의 사실 대부분은 새죠. 그렇죠. 네. 트리케라톱스와 새는 정말 멀어 보이는데. 네. 옆에 좀 이야기가 새긴 했는데 아무튼 수장룡은 네. 수장룡은 공룡이랑은 조금 먼 파충류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또 되게 근데 또 나름 좀 매력 있는 동물들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 프레스토릭 플래닛 그 다큐를 보면은 이 친구들이 그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옛날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이제 악어 아니 저기 바다 거북처럼 네, 그렇죠. 땅에 올라와서 알을 낳았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임신한 개체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요즘은 꽤 많이 발견을 했어요. 방금 보여주셨던 게 네. 까맣게 칠한 게 애기인 거죠? 네, 애기입니다. 아, 여기 지금 이 사진에서 네. 까맣게 돼 있는 게 태아 페투스로 돼 있어서 네. 페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아무튼 예. 태아. 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저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저 공룡이 먹은 무슨 뭐 아, 작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네. 정말. 근데 저게 확실히 먹은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먹은 거는요 이게 저기 위액 때문에 이게 좀 녹아가지고 표면이 소화가 좀 저기 불량합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도 않아가지고요. 심지어 조립해 보면 한 마리가 딱 나와요. 아~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새끼가 굉장히 커요.
포유류랑 되게 비슷한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커가지고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동물들이 되게 좀 원시적인 동물이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굉장히 큰 새끼를 낳는 게 밝혀지면서 보통 이제 그런 임신 계열이 좀 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새끼랑 이렇게 또 유대 관계도 되게 좀 네, 네.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뭐 고래라든지 아니면 물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개 정도. 아마 그런 동물과 굉장히 유사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저 동물이 그 항온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변온 동물이니까는 파충류는 다 변온 동물이니까 네, 했는데 아. 요즘은 이게 그 동물 그러니까 그 동물이 신진대사가 빨랐는지 안 빨랐는지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예. 어떻게 알아요? 모자룡님, 저건 난태생인가요? 태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개념이 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는 난태생 같은 경우는 뱃속에 이제 알껍질이 덮여 있지 않은 새끼를 뱃속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태어나는 경우고요. 저런 경우는 약간 그 태반과 비슷한 구조가 자라서 이제 예. 자라서 그 어미로부터 직접 그 영양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태생에 가깝네요. 그러니까는 포유류랑은 100% 똑같은 거. 이것도 수렴인 거예요, 결국은.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난태생인 동물 같은 경우 새끼를 낳으면은 그 이렇게 그 뭐죠? 그 그쵸, 뭔가 노른자라는 표현을 좀 네, 네. 그 난항을 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노른자죠. 네. 노른자라고 하면 뭔가 그 불필요한 고소한 느낌이 네. 나오기 때문에 난항이랑 그다음에 뭐 저기 배설물을 담는 주머니랑 네, 같이 나오는데. 네,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정말 태반과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어미로부터 그런 걸 받았을 걸 추정이 되거든요. 게다가 변온 동물이고, 게다가 이게 이 친구는 이제 항온 동물. 항온 동물. 예. 그래서 그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는 뼈에 자세히 보면 조그만 구멍들이 가끔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구멍이냐면 뭐 벌레가 파먹은 구멍은 아니고요. 그 핏줄이 물론 저기 그 뼈 겉에도 있지만은 뼈 안쪽으로도 침투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주로 만드는 데가 저기 뼈거든요. 뼈 속에서 만드는데 근데 신진대사가 빠른 동물, 특히 이제 항온 동물 같은 경우는 이 피의 서큘레이션이 되게 빨라요. 네. 피가 빨리빨리 움직여요.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뼈에 난 구멍 크기를 가지고 이 핏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핏줄을 가지고 피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파악할 수 있네. 와. 그걸 했더니 굉장히 신진대사가 빠른 동물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아, 그러게요. 얘 왠지 그냥 지느러미 달린 도마뱀처럼 생각했는데 네.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래 가지고 그 프레스토릭 플래닛도 보면은 굉장히 그 좀 복잡한 그 동물로 나오죠, 약간. 네. 그러니까 돌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수장용들이 이렇게 뭐 모사사우루스가 쫓아왔나요? 네. 쫓아오니까 갑자기 힘을 합쳐서 쫓아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아 저런 걸 뭘 근거로 저런 걸 잡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수장용들이 힘을 합쳐서 모사사우루스를 쫓아낸 것까진 몰라도 어쨌든 유대감과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있을 나고. 수 있다. 상당히 우리 생각하기에 좀. 그 수준 있는 동물, 네. 인간에 더 가까운 동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룡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은 동물이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지능도 높고 사회 정도도 그렇게. 예, 재밌는 게 또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더라도 고래들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진짜 약간 고래에 가깝네요. 진짜 뭐 새끼를 낳고 새끼와의 유대감이 있으면서 항온 동물이고 약간 그걸 바탕으로 좀 약간 사회를 형성했다라는 느낌을 좀 네. 가졌던 것 같아요. 연구하시는들도 네.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허황된 이야기도 또 아닌 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전체가 약간 좀 그런 흐릿한 뭔가에 좀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그 다큐도 끝나고 이제 그 뭐 동영 영상 보는 게 있더라고요. 네, 한 5분 정도짜리 예. 설명해 주죠. 아, 너무 짧아서 좀 좀 네, 그래. 아쉽더라고요. 네. 다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부족했는지. 네. 아템보로 할아버지가 힘이 딸려서. 네,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수장룡이 되게 복잡한 그런 고등 동물이었다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동물이군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 이렇게 좀 이게
많이 소개가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게 네. 좀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큐에 나오는데 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이빨도 삐죽삐죽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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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빤빤은 인상입니다. 원래 SF 쪽에서는 수장룡을 먼저 밀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공룡, 그러니까 최초의 대형 파충류가 나오는 소설이 줄베르네 이제 아, 그 그러면? 지구 속으로 들어간 네. 건데 네. 그때는 아직 공룡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본 게 수장룡이 싸우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다가 공룡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코난 도일이 그 벤치마킹에서 잃어버린 세계 쓸 때는 공룡으로 나왔죠. 그런데 아. 이제 줄베르니 공룡이 발견되고 대중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구아노돈 그 이구아노돈 식당 만들고 이제 네. 그런 짓 하기 전에 이제 수설을 하는 바람에 그때는 수장룡이 대표적인 대형 파충류로 돼가지고 걔네 싸우는 게 되게 뭐 스펙타클의 예, 비주얼한 부분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구나.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요. 저기 그 프리스토닉 플래닛 이 편을 보면은 이제 사막편이거든요. 사막편 시작하면은 아. 엄청 큰 공룡들이 나와요. 네네. 드레드노투스라고 하는 공룡들인데 그 거대 공룡들 오지 장면 그거면서. 예. 블룩블룩블룩. 아 예. 저는 일단 되게 저는 그 이 시리즈를 통틀어서. 그 친구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요? 보통 그 제가 생각을 하는 목긴 공룡의 모습과 제일 비슷했어요. 저는 좀 저거는 오버 아닌가 이런 느낌. 목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과한 장식 아닙니까? 목에 장식 특이한 그러니까 목에 약간 풍선 같은 것들이 쭉 달려 있어 가지고 네. 순차적으로 부풀렸다가 줄어들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장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긴 한데 근데 네. 이제 걸는 모습이라든지 얘네들이 싸울 때의 모습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좀 잘 저기 표현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청 세 보이더라고요. 엄청 세고 너무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아요? 순하지도 않고요.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질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좀 아쉬운 게 어린이 만화라든지 초식 공룡은 무조건 순해요. 맞아요. 게다가 네. 눈에 이렇게 항상 쌍꺼풀이 있는 네. 예쁜 눈이야. 반짝반짝하고 막. 네. 저는 쥐라기 공원 영화도 그렇고요. 예, 막 엄청 큰 뿔을 갖고 있는 뭐 트리케라톱스가 있는데 풀 뜯어먹는 가까이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럴 리가 근데 없는데. 코뿔소한테 가서 이렇게 만진 다음에 큰일 나죠. 예,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초식 동물이 소 아니면 양 가축화된 동물이거든요. 가축화된 동물은 되게 보통 순한 경우들이 많아요. 소하고 양도 제가 또 자연 상태에는 되게 나약하잖아요. 네. 제가 또 혐오하는 초식 동물 있지 않습니까? 네. 염소. 염소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염소 진짜 와 진짜 염소 난폭하죠. 염소 약간 악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난폭하고 성차별 진짜 심하고 그리고 이게 PC하지도 않은 데다가 성격도 나쁘고 되게 막 이렇게 하여튼 또 강력하기도 하거든요. 사람 또 이제 사람들은 가축이니까 또 끼고 사는데 맨날 얻어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정폭력이에요 진짜. 근데 양도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양도 원래 옛날 고대 기록 보면은 중국 같은 데서 양의 특성 중에 난폭하다는 얘기도 있고 중세 공성전할 때도 서양에서도 양 머리로 해서 치잖아요. 양의 공격성이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아, 공성전할 때 그 무슨 뭐죠? 그 램 해가지고 때리는 거 할 때도 양 머리 붙이고 삼국지에서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차 만들어가지고 공성할 때 쓰는 충차. 거. 충차. 그 근데 거기에 이제 양 머리로 만들어가지고 예 서양에서는 양 머리로 많이 그러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코뿔소 말씀하고 계셨었는데. 예. 그러니까는 야생에 살고 있는 초식 동물들을 보면요. 겁이 엄청 많거나 엄청 사나운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코뿔소나 하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동물 초식 동물들 보면요. 아니 저기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사자가 아니에요. 하마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하마 뭐 악어가 사람 많이 죽일 것 같은데 하마가 더 많이 죽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들 자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가뜩이나 포악한 동물인데 이 친구들로부터 몸을 보호를 하려면은 나름 성격이 그렇게 성격이 좋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심지어는 물소도 되게 포악하거든요. 포악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좀 성질이 성질이겠죠. 심지어는 물소는 길을 가다가 새끼 사자의 냄새를 맡으면 찾아가서 새끼 사자를 죽인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참 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 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염소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포악한 조식품을. 근데 풀 뜯다가 뭔가 이렇게 스위치가 띵 하고 켜지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그 완전히 바뀌고 행동 패턴이 바뀌면서 진짜 포악해지거든요. 맞아 맞고. 예, 어, 예,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아니 네. 되게 나쁜 초식동물 얘기만 하면 항상 염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 진짜 무슨 네. 그 약간 그 그래서 그러면서 소는 화성에 데려가자고 하고 소는 되게 착한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 이런 식으로 항상 패턴화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소는 많이 그렇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인간 선택 인위적으로 아, 예. 선택하다 네. 보니까 네. 순환에 아니면 다 해치워서 이제 네. 순환에만 네. 양도 많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네. 염소는 많이 안 키우다 보니까 아, 네. 근데 보통 초식동물들은 성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심지어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뭐 이런 뿔공룡이라든지 목긴공룡도 아 장난 아니었겠네요. 졸리가 없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육식공룡으로부터 몸을 보호했기 때문에 더 사납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되거든요. 순한 애들은 제일 먼저 잡아먹혀서 다 없어졌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손은 못 호기심이 많거나 그러면 이제 아 호기심이 많아 네. 가는군요. 이런 그 이런 저 항상 궁금했던 게 공룡이 새라고 하니까 새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머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런 공룡 같은 것도 이렇게 잡고 돌리면 머리가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닭들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머리 먼저 가고 네.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공룡도 이렇게 왔을까요? 아 이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새는 특이하게도요 눈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은 새는 머리에 비해 눈이 굉장히 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눈이 그냥 시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시각이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요. 눈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이 다 거의 퇴화할 정도로 그렇게 돼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부엉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조도 진짜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얼굴이 전부 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가 움직일 때 그 보통 동물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파악하면서 가는데 새는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외갈이라든지 이런 동물도 보면은 이렇게 머리 먼저 가고 먼저 간 다음에 몸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달리차처럼 이제 아, 예. 아, 네. 그렇죠. 차가 움직이고선 네. 이제 간 거군요. 아,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조류도 공룡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공룡들은 눈알을 움직일 수 있군요. 아예 그죠 그죠. 그리고 예. 네. 저기 조류하는 사람한테 들은 것 같은데 외갈이가 목이 길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이 긴 새일수록 저기 비둘기는 한번 하고 따박따박 걸으면 되는데 목이 긴 새는 한번 하면은 여러 번 더 이렇게 걷거나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아 그러면 공룡은 그렇게 가지는 않는군요. 아, 예. 네. 전 이런 공룡들이 그렇게 가면 되게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말이야. 아 월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네. 돌아와서 드레드노투스가 그렇게 걸었을 것이다. 네네네. 드레드노투스는 아마 그냥 목만 이렇게 살짝 들고 그냥 천천히 걷는 동물이었을 거고 사실, 성격도 많이 안 좋았을 거고. 더 원래 얘기로 가면 그 목긴 공룡의 기관지 감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기관지 감염이 왜 나왔냐면은 그냥 아까 제가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왔죠 목에. 네. 그러니까 목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목에 이렇게 그 풍선 같은 것들이 막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걸 이제 구남새 목이 여러 개 달린 것 같아요. 예, 예. 구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목긴 공룡이 목에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형태였을 것인지 하나의 큰 풍선이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건데 재밌는 그거랑 관련된 재밌는 그 화석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거 이미지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기낭이 있는 거에 알려졌는데 그 기낭이 들어가 있는 구멍 중에 하나가 이상한 뼈가 이상하게 막 자라난 구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 공룡이 뭐냐면 드레드노투스는 아니고요.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그 쥐라기 후기 때 살았던 네. 옛날 BBC 다큐의 주인공. 아 예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 다 1억 5천만 년 전 북미 대륙에 살았던 목긴 공룡인데. 네. 닉네임도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저게 뼈가 이상하게 자란 게요. 기관지가 인펙션이 일어나가지고요.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뼈가 이상하게 자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오늘날 살아있는 새의 목뼈에서도 저런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그게 그 더 불쌍한 거는
이 보통 기관지만 감염돼서 바로 죽으면 모르겠는데 기관지 감염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동물이어가지고 뼈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자라난 거예요. 몇 년 동안 막 기침하면서 살았던 동물이거든요. 병원을 가야지. 네, 근데 뭐 병원이 없어가지고요. 네. 죽었죠, 그리고. 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저게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알았다면 네. 그렇게 밖으로 저 병이 보이는 것 같은 기능이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아, 빨리 공격 안 당했을 그래서, 수 있으니까. 아, 원래 이제 보이는 그게 있으면은 그 또 공격 받아서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저는 좀 약간 네, 그런 구조가 있었지는 좀 의문이긴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어떤 그 목긴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그 목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굉장히 큰 전광판 같은 거기 때문에 덜 얘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딱 달려 있으면 네. 글씨 쫙 써도 네. 굉장히 길잖아요. 픽셀 아트 이런 거 하시고 그렇죠. 이모티콘이 할 수 저렇게 쭉 되어 있으면 뭐 12비트 뭐 이진법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굳이 이렇게 그 풍선 같은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색깔이 바뀐다든지 장치키 처리되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도 그 보면 둘리 조상인가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둘리랑 같은 계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네. 네. 마치 그 바닥 아 기린도 기린 있고요. 히딩. 거기서 좀 참고한 거는 코끼리 해표라고 하는 아 예예 그 예. 바닥 코끼리 바닥 예. 코 이렇게 불룩불룩하는 어, 싸울 때 이렇게 막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하나 아, 그렇군요 그거랑 아, 거기서 나온 건데 그게 지금 논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거를 추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긴 공룡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목긴 공룡의 그 저기 공룡은 저기 목뼈에도 이렇게 갈비뼈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예, 예. 아 이, 지금 여기 이 부분 네 그 다 갈비뼈예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이제 사람은 없고요. 네. 포유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파충류는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아 여기 이런 갈비뼈 같은 구조가 있어요. 다 들어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닭뼈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닭뼈는 많이 작아졌을 거예요. 아, 하지만 있는 거가 무슨 네, 얘기인지 네. 알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거기 이제 근육이 부착돼가지고 이제 이게 움직일 때 쓰는 아,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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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목긴 공룡 중에 그 갈비뼈 부위가 유난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굵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아파토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아 진짜 굉장히 목이 두꺼워요. 저는 아파토사우루스 관련해서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예. 네.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아, 예. 강남에서 발견되면 강남 아파토. 아파토사우루스 강남리. 네. 신축 아파트사우루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목이 굉장히 목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분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했더니 그 아~ 코끼리 해표라는 동물의 목뼈도 저렇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목으로 서로 쿵쿵 했겠네요. 쿵쿵 했지 않았을까. 물론 모든 목긴 공룡이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도 일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목이 네. 저 정도 되면 서로 뭐 이렇게 좀 싸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랄까 막 이렇게 타격이 막 심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만 공격력도 덕세이기 때문에 아프기는 똑같이 아프겠죠. 네, 아프겠죠. 네. 아파트끼린 경쟁이 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그 나온 거예요. 네. 아파토사우루스 관련해서 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공룡 이름 어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같은 문외한이 되게 알기 어려운 이름이 아파토사우루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브론토사우루스가 아파토사우루스에 합쳐졌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브론테스 해가지고 천둥 뭐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파토사우루스는 뭔가를 숨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숨겨진 그런 뜻이 있다고 들었는데 뼈에 뭐가 숨은 뭐가 있다고 봤는데 제가 몰라요. 뼈를 봐도. 아, 이게 뼈의 특징 때문에 붙여진 그 학명이 아니에요. 제가 그 보통 책에 보면 강백은도 대박 그 저기 저 또 헬스 좀 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그 저기 아파토사우루스 그러니까는 그 저부터 책 보면 찾은 보면은 속이는 도마뱀이라고 보통 나오고요. 그것도 이제 헷갈리게 네. 한다. 뭐 예.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그 이유가 그걸 연구했던 과학자가요. 예. 처음에 아파토사우루스를 연구할 때 꼬리뼈 쪽인가를 먼저 연구를 했어요. 예. 척추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파토사우루스가 거의 초창기에 연구가 됐던 동물 중 하나거든요. 마시인가 코프인가 그 아 마시일 거예요. 마시인, 오스니엘 예. 찰스 오스니엘 마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예일대 그 피바디 박물관 관장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아파토사우루스 연구를 하다가요 척추뼈 구조가 공룡이 아닌 모사사우루스랑 되게 비슷해가지고요. 아~ 그쪽 계열의 동물이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공룡이어서 날 헷갈리겠다 해가지고 아~ 아~ 그래서 그렇게 붙은 이름이요. 네, 그래서 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개인적인 얘기지. 모자룡 뼈에 뭐가 처럼... 숨겨진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었군요. 아, 예, 그게 아니에요. 모자룡님처럼 아파트처럼 커서 그런다. 귀엽다. 아파트처럼 커서 그런 줄 알았네요. 네. 저도. 강남에서 발견된 건 아니에요. 주상복합 사우루스 이런 거. 옛날에 그 오역된 공룡 식종에서도 아파트 사우루스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연구자가 헷갈려서 헷갈리는 헷갈리는 사우루스. 헷갈리는 동화. 그런 학명들이 있어요. 저기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 혹시 아시나요? 예예. 그러니까 예. 쥐라기 공원 3에 나오는 그 악어 주둥이처럼 생긴 그 공룡. 최근에 꼬리가 바뀐. 아예 꼬리도 바뀌었고 다리도 짧아졌고. 앞다리. 예. 예. 앞다리 이상하게 앞다리, 바뀌긴 했는데 예. 그 공룡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공룡이 있어요. 이리타토르라고. 아 이리타토르. 예. 짜증나게 하는 것 뭐 이런 예. 뜻이거든요. 네. 예. 이게 아 이리타토르 이름이 그래서 네. 짜증나는 것인데 그게 공룡 자체가 성격이 이상해서 짜증나는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화석지에서 갖고 나왔는데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드로 이렇게 조립하면서 붙여야 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어려워가지고 네. 과학자가 짜증이 나서 짜증나는 것이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아 이리타토르가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아 재밌네요. 네. 이렇게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군요. 그냥 나 그 당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아 원칙이 없나요 원래? 아 근데 원래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아, 그 명명 규약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좀 다른 편이 좋긴 한데요. 근데 동물 연구자들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원래 그 뭐 좋아하는 뭐 가수의 이름 뭐 밴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유 사우루스 뭐 이렇게 아, 고지라 사우루스 있겠죠. 아, 고지라 진짜요? 사우루스도 아. 있죠. 정말 정말 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되게 커요. 아니요 하나도 안 똑 하나도 안 닮았어요 고질라하고. 그냥 아마 좋아서 한 거 한 얘기도 있지만은 아마도 그냥 그 고질라라는 그걸 이용 네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 한 것 브랜딩 예, 되게 유명해지긴 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또 그것도 있어요. 그 60공룡 중에 타노스라는 아. 이름의 공룡이 있는데 네. 그렇게 뭐 인상적인 동물은 아니거든요. 아. 네. 네. 별 볼 일 없는 동물인데 요걸 좀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런 동물한테 타노스라는 이름을 붙였냐 해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거 되게 좀 까다롭게 그런 아, 거를 그렇죠.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원시 문어 발견됐는데 바이든이라고 종명 지어줬던 네. 거 기사 본 적 있어요. 진짜요? 도마뱀 중에 오바마돈도 있습니다. 오, 네. 오바마. 왠지 무슨 일본의 어딘가에 나오는 음식 이름을 네. 오바마 동네 나오는 오바마돈도 있고요. 오바마 돈까치 이런 거. 일본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기 그 사쿠라사우루스도 있습니다. 사쿠라사우루스. 네, 그러니까 사쿠라요? 벚꽃이 많이 피는 동네에서 발견된 도마뱀이어가지고 사쿠라사우루스. 예전에 제가 연구를 했던 도마뱀 화석이 하나 있거든요. 동물이 이름이가. 그 우리나라 그 보성 지역에서 발견된 예. 도마뱀이 있거든요. 몸 길이가 거의 한 2m 넘어가는 와. 도마뱀 화석인데 공룡 시대 때 살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학명을 붙여줘야 되는데 뭘로 지어질지 몰라가지고요. 같이 공동 연구하던 저기 그 영국 그 런던 대학교의 교수님이 자기가 사쿠라사우루스 이름 붙여줬는데 반응이 좋았다. 보성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 했는데 녹차. 예, 녹차사우루스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한국 그분은 근데 되게 발음이 되게 특이하고 재밌어서 좋다 했는데 근데 이거 왠지 나왔다가는 아 인터넷 게시판에서 욕을 잠깐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머드 축제 사우루스. 머드 축제. 결국에는 학명을 이제 아스프로사우루스라고 바뀌었고 저기 지었거든요. 이게 하얀 도마뱀. 에이 녹차 사우루스가 낫네. 너무 무난하게 가버렸어요. 그린티 네. 사우루스. 귀엽네요. 네. 그린티 사우루스 좋다. 아, 네. 네. 다음 공룡도 네 진도를 한번 빼보죠. 네. 동영상으로. 네.
좋다. 아 이거는 모노니쿠스를 그린 건데요. 네. 모노니쿠스는 모노는 이제 하나 할 때 모노고요. 니쿠스. 예, 오닉스 니쿠스는 오닉 그러니까 모노하고 니쿠스가 붙은 게 아니라 모노하고 오니쿠스가 붙은 건데 오니쿠스가 오닉스예요. 근데 오닉스가 손톱 발톱이라는 뜻이 있고 저게 손톱이었군요. 예, 손톱이고 그래서 모노니쿠스는 발톱 하나가 눈 앞발톱 하나가 눈에 띄니까 모노니쿠스가 됐고 오닉스라는 말은 어디 또 살아있냐면 보석이름에 살아 있습니다. 일부러 저 손톱 그림에서 손톱에 줄을 그린 이유가 오닉스가 줄이 그러니까 원래 옛날 그리스 말로는 손톱이 오닉스인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게 손톱처럼 줄이가 있는 손발톱처럼 줄이가 있는 걸 오닉스라고 그래서 보석 중에 줄가 있는 줄마노라고 있는데 줄마노. 예 그거를 오닉스라고 적고 줄마노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줄마노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깎으면은 하얀 층이 나오고 밑에가 빨갛거나 파란 거거든요. 그걸 깎아서 까메오를 만들어요. 까메오 조각 있잖아요. 까메오, 까만 게 아니라 네. 아, 빨갛고 파랗고 네. 김태호 박사.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오닉스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석 같은 종류. 그렇구나. 또 모노. 기본적으로 모노, 오닉스라는 오닉스. 말은 그러니까 손톱이 영어이군요. 발톱, 손톱이 있는. 발톱. 모노 니쿠스가 아니라 모노 오니쿠스라고 모노 니쿠스. 말씀을 드리려고. 예. 네. 민초, 되게 귀엽네요. 민초사우루스. 아, 네, 괜찮다. 되게 저는 저가 지금 한 마리가 딱 발견이 됐거든요. 아. 저 표본을 직접 봤어요. 네, 공저한 그 논문 중에 저거랑 유사한 종 보고한 게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일저자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에 저기 이성진 연구원이라고 또 저기 육식공룡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되게 작아요. 고양이 말합니다. 저게. 네. 귀엽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에 아마 그... 애플 TV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죠. 아, 예. 네, 약간 좀 학자마다 예. 사실은 아니 저기 그리는 사람마다 보고 나서 좀 다르긴 하나. 이거 좀 약간 못생기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네. 실제로 아, 실제라니까 웃기네요. 네. 그렇죠. 애플 TV에서 실제가 예, 실제 헷갈리긴 하는데 네. 애플 TV에 나오는 모니커스 좀 더 이쁘게 나옵니다. 네, 약간 네. 그 네. 저기 봉이처럼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고 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럼 일단은 모노니쿠스가 속해 있는 그런 공룡 종류를 이제 알바레즈사우루스라고 하거든요. 알바레즈? 네, 알바레즈사우루스라고 하는데 알바레즈사우루스류들이 그 귀가 되게 예민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요즘은 고생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장비 중 하나가 이제 CT. 뇌 스캔 떠가지고 청각 담당 부분이 크면은 귀가 발달했다. 네, 그래서 거죠. 그 뇌를 복원을 하거든요. 네. 네. CT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화상 그러니까 CT 촬영이요. 뭐 뇌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뇌함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인 케이스라는데 그 안에 있는 공간이 뇌 형태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CT 촬영을 해서 안에 있는 공간을 이제 뻔을 뜨면은 그게 뇌의 형태를 알 수가 있고요. 동물들은 내가 사실 사람처럼 다 동글동글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 그러니까 후각이 발달된 동물이면 앞에 후각 마모리라는 부위가 크게 발달돼 있고 뭐 저기 눈 시력과 관련된 뭐 신경이 지나간 부분 같은 경우는 크면은 눈이 발달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청각 같은 경우는요. 그 옆에 그 조그만 관이 있어요. 라게나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그 소리가 되게 예민한 소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관이 길면 길수록 관 안에 이제 그 감각 모듈이 있어요. 네, 많이 분포가 있어야 이제 더 예민한 소리에 잘 반응하는데 포유류축 계열 동물들은 귀는 되게 예민해요. 저희 사람 그 라게나가 빙글빙글 꼬인 게 달팽이관이거든요. 네. 포유류는 다 이렇게 꼬여 있고요. 다른 동물들은 길쭉해요, 그냥. 그게 길면 좋은데 이걸 길게 넣기가 이제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이걸 감아 가는 거군요. 네. 물론 누군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네. 포유류는 따라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문만식의 괴물. 포유류는 소리라든지 냄새도 많이 이용하기 전에 소리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력, 저기 청각이 발달한 거고요. 파충류 쪽 계열 특히 새나 이런 동물들은 그렇게 막 소리를 많이 이용하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라게나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길쭉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공룡들과 비교를 하면은요
소리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올빼미랑 되게 나게나가 비슷해요. 크기라든지 모양이. 올빼미가 귀 밝기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귀가 굉장히 예민했고 귀가 예민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분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밤에 사냥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귀가 발달했다면은 이게 오늘날 그 부엉이나 올빼미를 보면은 얼굴 쪽에 깃털들이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죠. 소리를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모아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애플 TV에 나오는 모노니쿠스도 보면은 주둥이 쪽에 이렇게, 이렇게 예, 디스크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귀여운 게 아니군요. 아 예. 그런 게 아,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유가 다 있네요. 네. 허술하게 한 게 아니라 따져서 가면서 했군요. 그다음에 이제 예. 그 모노니쿠스의 가까운 친척 중 하나인 벨로키랍토르라는 공룡이고요. 이게 이 모노니쿠스는 손이 이렇게 발톱 하나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얘는 아예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 모노니쿠스 쪽 계열의 동물들은 아예 그냥 그 퇴화를 해버린 거고요. 네. 근데 아마 발톱 하나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저기 흰개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나무를 부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흰개미 화석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올 나와서 그게 좀 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벨로키랍토르 쪽 계열의 동물들은 다 저렇게 날개가 다 있고요. 화석 증거가 다 발견이 됐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벨로키랍토르의 가까운 친척벌에 해당되는 공룡한테서 직접적인 깃털도 나왔고요. 벨로키랍토르 자체는 깃털 흔적이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깃털 자체는 안 나오는데 깃털이 달려 있던 그 혹들이 있어요. 깃혹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다음 슬라이드 나올 텐데 그 날개 쪽에 큰 깃털이 달려 있던 혹들이 이렇게 보존된 채로 나왔어요. 퀴 뭐였는데 저게 이름이. 예. 네. 근데 어떤 네. 환경이기에 깃털이 안 남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깃털까지 다 나오려면요. 이 그 암석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암. 예. 이암. 진흙이어야 아. 되고. 뭐 네. 약간 쉐일 뭐 이런.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벨로키랍토로가 좀 약간 뭐 좀 중베이 지역 예, 같은 예, 약간 좀 뭐, 살았으면 뭐 그런 데 살았으면 되는데 벨로키랍토르가 살았던 지역이 사막이에요. 네몽고 쪽이라서 네. 네몽고 외몽고 쪽이라서 사막이다 보니까 입자가 좀 큰 그 입자가 큰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는 깃털이 남을 수가 없군요. 남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고 이게 아마 그 좀 원시적인 이 벨로키랍토르와 유사한 그런 공룡들은 또 나무 위에도 올라가서도 생활하고 활공도 하고 심지어는 아마 예, 하늘도 남아 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깃털 자체가 그 비대칭형 깃털이에요. 굉장히 뻣뻣한 깃털이거든요. 네. 그런 깃털이 사실은 비행이랑 관련 있는 깃털이거든요. 비대칭 깃털.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빙하님 처음에는 깃털을 어떤 기능으로 썼을까요? 체온 유지? 그때 약간 논쟁이 있었죠. 예, 아마 체온 유지일 가능성이 커요. 아마 근데 아 체온 유지도 하면서 그 아마 날지는 못했을 거예요. 짝짓기 때 과시할 때도 예 과시할 때도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종구분할 때도 썼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있는 그 깃털 갖고 있는 공룡인 새들을 보면요, 그 깃털 어느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뭐냐에 따라 이제 걔네들이 그걸 보고는 아 쟤는 나랑 같은 종이야 아니야라는 걸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산에 가서 보면 그 느낌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들이 이게 되게 생존에 되게 저기 아니 뭐 종 이게 구분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야생에 있을 땐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짝짓기 할 때도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저기 천이나 이런 데 걷다 보면 오리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실루엣만 보면은 그 오리가 다 그 오리 같은데 네. 자세히 보면은 종류가 다 달라요. 자기들끼리도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은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보고 익히는 거겠죠. 태어났을 때 부모를 보면요, 부모의 겉 실루엣이랑 이런 거 익숙해져요. 익숙해져가지고 아 이런 실루엣을 갖고 있는 동물, 이런 뭐 깃털 형태 갖고 있는 동물은 나랑 같은 그거다. 무서울 필요 없다. 나를 안 때리겠다. 네. 갑자기 매가 태어났는데 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새끼 새들이 막 숨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낯선 실루엣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네네. 저기 뭐 새가 아기일 때 사람이 데리고 가다 키우면은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어려운 게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네. 와, 그렇구나. 네. 내가 엄마인 줄 알고 이런다고. 네. 저는 진짜 그건지 아빠 항상 궁금하긴 했어요. 네. 네. 오리 키우면 정말 날 엄마로 알까? 이런. 네. 이게 그 야생에서는 그게 정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좋네요. 네. 좋은 건데.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벨로키랍토르 같은 경우는요.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저걸로 뭐 활공을 하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뛰어내릴 때가 마땅했군요. 네, 뭐 그 저기 네, 그 이 다큐 3편에 보면은 그 막 절벽에서 인공 사냥하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나오죠. 그 너무 네. 뭐 그 보니까 뭐 저기 히말라야 쪽에 사는 설표라든지 이런 동물을 모티브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사냥할 때 이제 뭐 어디 뭐 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착지용. 네,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네. 뭐 절벽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그런 용도로 썼을 거예요. 이렇게 저기 둥지 이렇게 햇빛 가려줄 때도 썼을 거고요. 오늘날 살아있는 날지 않는 새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아니면 과시할 때, 아니면 자기 맞아, 천적을 맞아. 나타났을 때 자기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해서 날개를 핀다든지. 맞아. 타조들이 막 그렇게 네. 하죠. 이렇게 새끼들한테 이렇게 그늘 만들어. 아예 그늘도 만들어줘. 네. 그늘도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네. 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막 무서운 동물은 아니었을까? 네. 진짜 약간 네. 그 이 이미지는 그 주라기 공원 그 시리즈가 다 망쳐놨다고 해야 될지 뭐 근데 살려놨다고 해야 될지 나중에 또 시리즈 뒤편에 가면 또 제일 똑똑한 공룡으로 나와서 사실은 네. 트로우돈이 했어야 될 자리를 가로챈 실제로 아, 예. 머리가 좋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머리는 아, 그 옛 막 30년, 40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정말 막 아둔한 동물들은 아니었고요, 확실히요. 그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는 정말 그 잘 적응을 하고 문제 해결도 잘하고 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동물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사람 기준이잖아요. 네, 네. 그 기준이 뭐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벨로키랍토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앉아 하면 안 씁니까? 벨로키랍토르를 훈련을 시키는 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거기 나오잖아 영화에도. 네. 그 주라기 월드 시리즈. 네. 그 일단은 벨로키랍토르 같은 공룡들의 지능 자체가요 100%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닭보다 아니면 닭보다 살짝 좀 덜 떨어진 덜 떨어졌다는 표현도 좀 웃기긴 한데. 네. 덜 좋은. 덜 좋은. 약간 예. 닭은 굉장히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주인도 알아보고 따라 주인도 예. 알아보고. 닭을 훈련 시킬 수 있어요? 네. 닭 훈련 시키는 거 가능. 아 진짜요? 유튜브를 봤어요. 아, 그래요? 유튜브에서 봤다. 네. 유튜브 봤으면 사실이겠죠. 네. 주인은 확실히 알아보고. 네. 그렇죠. 아 얼마 전에 저기 어디더라 선유도역 근처에요. 네. 복권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닭을 키워요. 네. 닭을 키우는데요. 보고 찍어주는 닭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게 이제 주인분이 닭을 키우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런 저희가 그냥 시골에서 보는 닭이 아니라 네. 되게 팬시한 닭 있잖아요. 팬시한 닭. 하얗고 막 이런 거. 하얗고 막 이게 뭐 이상한 무슨 뭐 머리도 퐁퍼짐하고 종류별로 네네. 키우거든요. 아 애완개 네. 이런 거 유행하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거기 지나갈 때 보면은 그 아저씨가 그 뭐해 따라와 하는데 막 뒤에 닭들이 쫓아와요. 아 닭들이요 심지어? 네. 여러 마리 쫓아오고 한 마리는 막 안 와요. 그럼 아저씨가 가서 데리고 들어가고 봤거든요. 네. 벨로키랍토르도 그 정도는 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문을 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막 패턴을 파악하고 네, 늑대처럼 뭐 이렇게 작전을 짜고 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요. 강력 다음부터는 당 그렇게 네. 무서운 동물은 아니었어요. 크기도 네. 작고요. 일단.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될까요? 아 예. 네. 그 너의 공격 패턴은 강약 파악한 건 사람도 잘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야 그 저기 CT 촬영해 가지고 예. 네. CT 촬영을 하면서 이미지가 저렇게 나오죠. 저거 옛날에 CT 촬영 없을 때는 옛날에 리차드 리키 아저씨가 오리진 다큐 만들고 할 때는 뇌 화석에다가 구무 부어 가지고 라텍스 뜯어내서 그걸로 네. 뇌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 화석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함부로 붙는다고 해서 화석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뭐 아 예. 뭐가 나중에 생겼다 뭐 이상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리처드 리키 때는 할 수 있었거나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사람 화석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네. 아, 공룡은 예. 보통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종을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은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아 CT 찍어야겠네요. 그래서 예 그죠 CT를 촬영을 해야죠. 어, 본 뜨고 네. 이러면 안 돼. 네. 화석이 화석을 뭔가 찾는 기술이 좀 좋아졌어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 그게 중국 덕분에. 중국 덕분도 있고요. 중국에서 많이 찾기도 하고. 당과 인민의. 일단은 옛날에는요. 네. 자본주의 모순이 찾지 못하던 화석들을 예, 사회주의를 힘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돈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 있는데. 네. 과학고 얘기. 예, 옛날에는요. 그 20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공룡을 발굴하는 나라들이 아, 유럽 아니면 미국이었어요. 예. 저희가 유명한. 알고 있는 유명한 공룡들 있죠. 다 미국 공룡이에요. 아, 공룡이죠. 와이오밍 뭐 이런데. 네네. 제일 먼저 발견됐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정말 여러 나라에서도 태국에서도 발굴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있고. 나오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더 많이 발견돼요. 한 달에 신종이 하나씩 나와요. 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이 고생물 덕후였다고.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네. 고생물 학자 논문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육식공룡의 발톱이었나 이빨을 가지고요. 큰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미국 그 저기 지도 만든다고 사람 예. 보냈잖아요. 예, 예, 예. 미션 중 하나가 근데 토마스 제퍼슨 그 큰거 찾아와 예 메모드랑 이런 거 찾아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왜냐하면 그때 그 두 파가 있었어요. 프랑스 학자분들은 퀴비에 예, 멸종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코끼리를 연구했더니 지금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닌 게 화석으로 발견돼가지고 멸종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분이고요. 미국 당시 또 미국 사람들도 프랑스 사람들 네네네네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어딘가에는 그 메모드라든지 마스터돈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 정말 강하게 생각 주장했던 아, 그 이라고 그 믿음은 약간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그것도 좀 있겠죠. 하나님이 네. 만드신 생물이 없어질 리 없다. 약간 없어질 리 없다. 노아의 방주 때 빠져 죽었다던데. 아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안 나오니까 나온 얘기. 예. 많은 개체는 사라졌지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대표로 한 커플씩을 이렇게 했기 예. 때문에. 네. 예. 아 그것도 참 얘기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사실 성경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 많은 유명한 학자들도 사실 그런 거 많이 네.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맞으니까는 이제 다른 설명을 쓰게 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저기 아까 잠깐 외부사님 중국에서 공룡뼈를 끓여 먹었다는 썰을 봤는데 진실일 때 저 말이 되는. 저는 저거 예. 한약재로 썼다는 얘기 본 적 있는 거. 어떤 얘기 있었죠. 어 네. 저거 뭐 그 좀 그런 얘기 많이 진짜? 있지 않습니까? 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화석을 먹었어요. 화석을 이게 공룡 뼈 화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의 뼈 화석을 먹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록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화석은 그냥 흙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어쨌든 뼈니까 약간 드래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책 쓴다고 이렇게 찾아본 자료가 있거든요. 기원전에 쓰여진 일본 무슨 뭐 의학 서적인데요. 거기에 용뼈로 만드는 뭐 이렇게 약 해가지고 네. 그 자료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원서를 본 건 아니고요. 그거를 누가 이제 조사한 거를 이렇게 써놓은 그 역사학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재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목긴 공룡의 허벅지 뼈예요. 진짜요? 전형적인 목긴 공룡의 허벅지를 뼈를 예, 예.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도 되게 복잡해요. 그걸 뭐 가루를 낸 다음에 제비의 뱃속에 넣어서 우물에 걸어놓고 뭐 이렇게 몇 번 며칠을 뒀다가 약초 몇 가지랑 해서 섞어서 먹으면은 이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는데 중금독질 주의가 있다 하더라고요. 용의 기가 너무 세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그거 먹고 다 죽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세군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했는데
화석을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약초 중에 독초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 용 화석 뼈를 뼈로 만든 약을 먹으신 분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그랬거든요. 그 기록이 있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받은 용뼈를 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거의 한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드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록이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약간 좋은 약을 약재로 통하게 했나 봐요. 네. 일단 그렇잖아요. 뼈 끓여 먹는 건 좋은 건데 저렇게 크고 오래되고. 크고 오래되고 신비로운 뼈를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네. 또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용이 용하구나. 용의 기운이 세구만. 네. 이 기운을 이겨낼 수만 있으면 대박이겠지. 네. 무슨 드래곤볼에 나오는 느낌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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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공룡으로 넘어가 보죠. 예. 아, 또 귀요미가 나왔네요. 저거는 한국에서 이제 모양을 밝혀내서 세계적으로 K 공룡은 아니죠. 아무튼 데이노케이로스인데 아, K가 이름에 들어가네요. 아, 얘가 이렇게 귀엽네요. K 저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한국에서 네. 이제 저 모양을 밝혀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놀라게 되었다 그러는데 데이노 케이로스라는 말도 되게 그리스 말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무서운 손이잖아요. 데이노스하고 네. 케이로스가 합쳐져서 근데 데이노스라는 말이 다이노서 디노사우루스에도 나오는 말이라서 데이노스를 뽑았는데 저 말이 좀 되게 재밌는 말인 게 보통 무서운 도마뱀이라고 디노사우루스, 데이노사우루스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에서 썼던 뜻은 무섭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만 가지 들어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다 또 무서운도 있는데 무섭게 뭘 잘한다. 무섭게 똑똑하다. 아, 겁나 잘한다. 네, 겁나. 그거는 네. 다 들어가요 데이노스가. 그래서 겁나 똑똑한, 겁나 센, 무섭게 짱짱 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름 지을 때도 데이노사우루스 할 때도 그렇고 데이노케이로스도 그렇고 뭔가 무서운 공룡에서 사람한테 겁을 준다기보다 무섭게 세다, 무섭게 멋지다, 무섭게 크다 그런 의미로 아마 많이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공룡이라는 그 영어로 하면 다이노사우리아잖아요. 예. 그것도 처음 지을 때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fearfully great 의미로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더 먼저 지어진 게 메갈로사우루스고 바로 데이노사우루스로 이름이 그것도 있는데요. 이게 그 다이노사우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예. 그때 저기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그 관장 초대 관장이었던 리처드 오웬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창조론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창조론을 믿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질학적인 기록, 화석 기록이 등장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기록을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생 대칭에서는 물고기 화석이 희한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멸종한 동물들이 나오니까는 그래 창조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다. 여러 한 번 만들고 다 밀어버리고 한 번 만들고 밀어버리고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고생대 때 그 톱상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학자분들이 톱상어가 아마 그 맨 처음에 만들어진 어류의 그 세계의 최고의 그 포식자 뭐라 그래죠 뭐. 포식자까지 아니고 약간 사람처럼 뭔가 제일 완벽한 모습의 물고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파충류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장 최고의 그 창조물이 이제 공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장 뭐 이런 예 네,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러냐 공룡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공룡 다리 구조랑도 관련이 있어요. 파충류인데 직립을 할 수 있으니까 직립도 하고 포유류랑 되게 유사하니까요. 사람에 가까울수록 뭔가 더 우수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네네네 그래서 붙여진 게 데이노스 사우루스 해가지고 다이노사우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섭게 잘났다라는 뜻이군요. 정말로. 좋네요.
그쯤 되면 사실 이제 뭔가 종교나 성경책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런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그럴듯하게 얘기를 지어내면 되는 네. 세계가 되네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보는 거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중생대에서는 또 한 번 멸종 일어나기 전에는 완벽한 파충류 생태계가 있었고 거기서는 제일 잘난 게 공룡이었다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리처드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 공룡을 처음 연구할 때 다리 부족이 이러니까는 항온 동물일 거라라는 거를 처음으로 언급한 선각자 네. 비팅을 했군요. 네, 아. 그랬었어요. 하, 그렇습니다. 아, 저 뭐 데이노 케이루스 얘기하다가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데이노 네. 케이루스. 오, 네, 저렇게 강하게 생긴 약간 괴상하게 그, 생기는 네. 오리 네. 주둥이 오리에다가 등에 혹도 있고 네. 털도 났고 이게 그냥 이 공룡을 보면은 조금 뭔가 좀 재미없게 생기긴 했어요. 네. 근데 이 공룡이 정확하게 어떤 무리의 공룡인지를 알게 되면 좀 놀랄 수도 있거든요. 네. 영화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보면은 네. 그 띠박질 잘하는 공룡들 나와요. 네, 갈리미무스라는 네. 애들이 나오는데 타조 공룡 정도거든요. 네. 네, 굉장히 날렵하고 1편에서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사냥당해 죽는 아예 맞습니다. 1편에서 네. 아, 때로 뛰어가죠. 네. 네. 그런 부류예요. 타조 공룡인데 이상하게 많지 커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만큼 키가 클 거예요. 어, 그래요? 아, 그렇게 커? 굉장히 큰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동물이 원래 처음에 발견된 게 그 앞다리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학명 데이노케이루스 예. 무서운 앞다리라는 게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앞다리만 나와가지고요. 근데 너무 컸군요, 그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다리가 사람 팔이랑 비슷한데 저거는 앞다리만 해도 3미터가 돼가지고 사람보다 훨씬 큰 그래서 엄청 큰 육식공룡을 처음에 복원을 했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청 큰 타조공룡으로 복원을 했는데 몸 길이 거의 한 15미터가 넘어가는 동물이 됐다가 아니다 이거는 약간 나무늘보 같은 그런 공룡이었을 것이다 해서 약간 그렇게 추정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저기 그 고녀석 맛있겠다 애니메이션을 예. 보면요 나무늘보 닮은 공룡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그 아이디어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 하나만 나왔는데 그걸 네. 처음에 저걸 기준으로 티라노 사이즈로 만들었다가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반 초식 공룡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무늘보 스타일로. 네. 그래서 그동안 그 공룡학계 그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거든요. 이 공룡이 뭐길래 어떻게 생각했네. 그래서 나중에 그 저 앞다리가 발견된 사이트로 그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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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분들이 가가지고 봤더니 다른 부위도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그 타르보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 이빨자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부위가 안 나온 게 그 먹어서 앞다리는 살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 지도 교수님이신 이용란 교수님 예. 팀이 이제 가가지고 드디어 밝혀진 여러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논문에 나온 건 두 마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발견하셨을 때는 저게 그 데이노케이루스가 아니라 테리지노사우루스라고 해서 다른 공룡인 줄 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화석 처리를 다 해보니까는 이렇게 데이노케이루스랑 겹치는 부위들이 또 앞다리가 또 겹치고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 이게 논문이 나왔어요. 네이처지에. 최근에 밝혀진 거군요. 네, 네이처지에 나와서 우리나라 학자 고생물학계에선 처음으로 네이처에 논문을 쓸 수가 있었던 그 주제예요, 이게. 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센세이션한 네. 한국에서의 이제 그 논문이 되게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했던. 네. 저희 집에 위인전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막 찰리 채플린 막 살바도르 달리 그 옆에 이육남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누구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갑옷 공룡이 몸을 숨기고 네. 이제 그 논문 이전에 세계적인 논문. 그래서 주둥이가 되게 특이한 게 오리 주둥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저것도 일종의 수렴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따로. 하드로사우루스 이런, 예, 이런 초식공룡들이 있는데 이거랑 주둥이가 지금 수렴을 한 애들 좋아하는 파라사우롤로푸스 뭐 이런 거. 예, 아, 예 그쪽 네. 계열의 공룡이랑 주둥이가 지금 수렴을 했고요. 등에도 이상한 혹이 나왔고. 예. 좀 입간 돌림이 낙타 비슷하다고. 아, 예. 진짜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저 등에 저런 그 혹이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룡 중에. 네. 저런 건 어떤 용도일까요? 아마 공룡마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인 게 이제 등에 뭐가 구조물이 있는 게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몸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과시할 때 썼을 것이다. 냉강용이다. 예. 근데 냉강용 혹은 이제 몸을 물에 담그고 담글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체온이 저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썼다 주한 사람도 있고요. 뭐 예. 아니면 뭐 같은 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이 모든 것 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뭐 한 가지 이유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아 저기 그 저기 다큐에서도 보니까 앞다리로 이렇게 풀도 끌어먹지만 막 긁을 때도 쓰고 뭐 그죠. 하더라고요. 네. 맞아 맞아. 네. 그렇죠. 이 해초 때다 먹는 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네. 저기 물 속에 있는 식물을 주로 먹는 걸로 나왔고요. 네. 되게 트리케라톱스. 네. 그래서 네. 저기 그 마지막 편에 아마 트리케라톱스가 나올 거예요. 트리케라톱스가 네.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티라노사우루스는 계속 나오는데 네. 드디어 네. 트리케라톱스가 나와서 꽤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네. 스타 티라노사우루스랑 한 번은 싸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안 싸우더라고요. 네. 그리고 NHK에서는 많이 싸우게 하는데 아예 그렇죠, BBC에서는 안 싸우게 해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그거잖아요. 네. 트리케라톱스랑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는 건데 서식지가 분리돼 있다는 식의 느낌. 아니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많이 잡아 먹었던 동물이 트리케라톱스예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한 싸움인데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 대 트리케라톱스. 네,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알로사우루스 대 스테고사우루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마이너하지만은 프로토케라톱스 대 벨로키랍토르. 네 맞아요. 프로토케라톱스 대 벨로키랍토르가요 참 재밌는 게 그거는 이제 그 두 마리가 싸우다가 뒤엉켜서 네. 나온 화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싸웠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 싸우는 게 아닐 수도 있나요? 싸운 게 아니라 그 죽어 있는 프로토케라톱스를 먹으러 갔다가 같이 저기 모래 어디 뭐 앞다리도 뭐 걸리고 해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로토케라톱스가 지나가는 벨로키랍터로 시비를 걸다가 죽이고는 지도 같이 이렇게 모래 묻혔다고. 와 성깔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후자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드라마가 네. 있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보라니도 진짜 성격 이상하거든요. 보라니. 왜 이렇게 성깔 있는 초식동물의 네.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 진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초식동물들은 다 순한데 걔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시 사람들은 속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식동물이 성격이 좋으면 안 되네. 야생에서는. 그렇죠. 네. 그 아, 제가 올해 초에 저희 국립생태원에 갔었거든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앞에 그 우리나라 발굽동물들 이렇게 아픈 애들 네. 치료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산양도 있고 노루도 있고 네. 고라니도 있는데요. 노루도 난폭해요. 아 근데 재밌게 노루랑 산양은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고라니 가면 오니까는 다들 그냥 쟤 뭐야 약간. 이렇게 쳐다보고 고라니를 안 껴주더라고요. 고라니는 네. 진짜 이상해요. 고라니가 네. 그 중에서도 갑이군요. 네. 진짜 이상해요. 이빨도 좀 있죠. 아, 예, 그렇죠. 개랑도 싸우고 막 그랬어요. 시골에. 아, 고라니랑 개랑? 네. 아, 그럼 고라니가 이깁니까? 둘 다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는데. 아, 고라니 이빨이 개보다 더 날카롭잖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고라니가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도영님이 고라니 알파카가 침도 뱉는다고 정말 나빠 보이네요. 저거 무슨 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못돼 보이네요, 그러게요. 알파카.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야생에 있으면서 성격이 좋으려면 코끼리처럼 덩치가 커가지고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위협될 게 없어가지고 내가 강해야 이렇게 인심도 생기고 약간 여유도 생기고 코끼리도 야생 상태 친구들은 성격이 좋지 네. 않죠. 아프리카 그래요? 코끼리 난폭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인도 코끼리는 이제 그 사육이 됐기 때문에 초코가 오래됐죠. 네. 그래가지고 난폭하지가 않은 거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유튜브 동물 프로 정말 많이 보시네요. 이게 저희가 직접 야생에 가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도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유튜브 네. 실제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뭘 공룡학자분들이 뭐 주장할 때 이 공룡이 뭐 구애를 할 때 땅을 팠다 할 때 어디서 보셨습니까? 유튜브라고 네, 유튜브 다뤄놓은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걸 그 공룡 연관하시는 분이 또 직접 야생에 나가서 새를 관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거는 또 약간 논문으로 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아. 네.
애초에 하려던 말씀이 뭐? 아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죠? 아, 코끼리. 아 코끼리가요. 아, 코끼리. 그 괜히 물 마시다가 지나가는 악어를 이렇게 눌러서 죽이는. 아 진짜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나쁜 놈인데. 아무 일 없이. 예, 그냥 나중에 꼬리 잡고 막 이렇게 들었다 갔다 하고요. 뭐야. 코끼리가 그렇게 착한 동물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프로토케라톱스가 벨로키랍토르를 괜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괜히. 봐요. 만만하니까. 네, 네. 괜히. 엄마한테 혼났어 오늘. 그러니까 프로토케라톱스가 벨로키랍토르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육식 동물이 자기보다 덩치 큰 초식 동물 사냥하진 않아요. 건드리죠. 안 건드리죠. 네. 근데 이 프로트리케라톱스의 성장 과정 뼈는 어떤 맥락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건가요? 그래서 네. 저기 그 프리스토릭 플래닛 마지막 편을 보면요, 네. 트리케라톱스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다 달라요. 뿔의 형태가요. 자세히 보시면요, 보면 다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개체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전문가가 보면 연령대별로 뿔의 형태가 달라요. 예전에는 맞아요, 저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아, 되게 다양한 종류의 트리케라톱스가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트리케라톱스 종류가 10종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장 단계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또 어떻게 뒷받침할 수가 있냐면요. 이 그 뼈를 썰어서 보면은 성장선이 있어요. 나이트처럼. 아. 그걸 세면 이제 이게 뭐 몇 살인 걸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어른인 것도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네. 어른이 되면은 성장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네네네네. 줄어드는 시기쯤에 해가지고 약간 성적 성숙도도 그쯤인 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연령 그 나 성장선으로 추정했을 때 그 나이랑 그다음에 크기별로 해서 나이를 했더니 저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공룡 트리케라톱스 복원한 거 보면 뿔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그릴 네. 때마다 이게 뭔가 싶었는데 네. 저게 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뿔이 어렸을 땐 이렇게 약간 뒤로 넘어간 것처럼 돼 있다가 이게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디번 보면은 이렇게 네. 한번 휘어졌다가도 네. 네. 뭐 토르에 나오는 저 뭐죠 로키처럼 우리 뒤로 가 있다가 앞으로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게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트리케라톱스가 뿔을 눈 위에 있는 뿔을 이제 눈썹 뿔이라고 부르거든요. 눈썹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랑 이제 맞서 싸울 때 썼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 물론 그렇게 쓰기도 했겠지만은 주된 용도는 아마 서로 싸울 때 썼을 거로 지금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트리케라톱스의 얼굴에 상처가 많이 발견이 돼요. 특히 뺨 쪽이라 했는데 그게 저 눈썹뿔이랑 코뿔에 찔려가지고 생긴 상처들이에요. 소싸움 하는 것 같네요. 아예 그죠 그죠. 아. 그런 식으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남극해요. 어른이 됐을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싸우고요. 네. 어릴 때는 그런데 싸울 일이 없으니까는 뿔이 이게 뒤로 돼 있죠. 그래서 또 공룡을 포함한 그 파충류 쪽 계열의 동물들은 시력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저의 머리 형태를 보고는 아, 나, 얘랑 싸워도 되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면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적인 성숙과 이제 그 싸우는 네. 방향과 이제 여러 네. 가지를 보면은 짝짓기랑 관련이 있겠다 그런 네, 그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은 천적이 위에서 이렇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뿔이 위쪽으로 형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공격을 자 몸을 좀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용 기자님은 지금 자리에서 머리 위로 뿔이나 했어요 티라노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트리케라톱스가 그래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즘 좀 그 좀 센세이션한 그 발견이 뭐냐면요. 공룡의 새끼 때랑 어린일 때랑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심지어 아까 티라노사우루스 얘기할 때도 어릴 때 다른 종으로 보냈다가 지금은 그냥 네네. 동물 종으로 보는 게 그런 것도 있고요.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걷는 방법이 달라졌던 공룡도 있어요. 어릴 네. 아, 그 파키케팔로사우루스하고 스티기몰로크도 아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까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래서 그 어릴 때는요. 대머리네요. 예, 박치기를 하는 공룡인데. 아, 박치기 공룡. 어릴 때는 그 정수리가 납작해요. 아, 이 부분이 없어요. 네. 아, 이거 그 대머리도 아니고요. 아니, 네. 카메라에 보이도록 이렇게. 아, 네, 네. 네. 그래서 자라면서 이 그 뼈들이 이렇게 두껍게 자라는 거거든요. 아~ 저희 애가 박치기 팔로사우루스라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박치기 그래서 네. 이 공룡도 처음에는 성장 단계별로 발견됐을 때 다 다른 이름으로 붙여졌다가요. 드라코락스, 스티기몰로크,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렇구나. 그래서 잘하신다. 아니 네. 캐나다 어린이 프로
다이노 데너에 나왔습니다. 네. 아. 예. 약간 그 철권에 이런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 있잖아요. 마차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걷는 것도 달라지고 해서 네. 어릴 때 두 발로 걷다가 다 자라서 네 발로 걷는 공룡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도 네, 있고 네. 반대로 어렸을 때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공룡도 있어요. 두 발로 걷는 공룡도 마소스폰딜로스라는 남아메리카 아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공룡도 있고요. 나중에 저기 소개할 그 테리지노사우루스라는 공룡도 어릴 때는 네 발로 걸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발로 걷다가 크면서 두 발. 그래서 여러 개 컸나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마 그 발톱이 짧았을 거예요. 짧아가지고 그리고 네. 앞다리 길이랑 뒷다리 길이가 비슷해서 그분이 이제 주장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걷다가 아침에는 네 발. 아니 그렇죠. 그 같은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둘리 있잖아요. 네. 그 우스갯소리로 맨날 둘리 엄마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아, 그렇죠. 네. 어릴 때 두 발 공룡 나이 들어 네 발 공룡. 네, 그러니까 공룡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너무 그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입양한 아기가 아니라 둘리라는 종은 있군요. 애초에 그냥 아기 때는 두 발로 걷다가 다 커서는 몸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네 발로 걷고 목이 길어졌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크롱도 다 자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네. 아기 때는 이빨이 있다가 다 자라면서 이빨 다 빠지는 종류도 있어요. 먹는 게 달라서요. 아기 네. 때는 곤충 먹다가 자라나면서 씨앗 먹는. 저도 어릴 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다음 그림 볼까요? 아 네. 나오네요. 테리지노사우루스. 네.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아, 예, 그 마지막 편에 나오는 친구인데 근데 이것도 좀 앞다리만 발견된 동물이에요. 나머지 부위는 이 공룡과 근현 관계에 있는 종류의 공룡의 그 뼈를 참고를 해가지고 복원한 거고요. 그래서 오. 상상도군요. 예, 상상도. 그래서 앞다리만 재밌는 게 데이노케이루스랑 같은 층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동물이에요. 그것도 아마 타르보사우루스가 다른 부위 다 먹어가지고 앞다리만 남은 것 같은데. 편식하는 타입인 거 보네. 아, 예. 맛 없는 거는. 아, 우리도 닭목 남기잖아요. 아. 근데 확실히 닭 드실 때도 기분이 다르시겠어요. 뼈를 보면서. 아주 원래 저 순살만 먹었어요. 이빨이 약해서 순살 먹는데. 이빨이 약해서. 네. 가끔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순살을 못 시키는 네, 상황도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순살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할인 할인이 순살이 안 들어가는 경우. 네. 아니, 순살 아예 안 팔거나 하면 네. 그때는 이제 좀 보면서 이제 그런 해부학적 구조도 좀 보죠. 아. 네.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어요? 한 마리가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전식이 아닐까요? 네, 다리가 세 개 나오고 그렇죠. 치킨집 보면은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있고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충 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쪼개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통닭은 한 마리 쪼개기도 네, 하는데 네, 시장 통 옛날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판매하는 닭들이요 어린 닭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뼈 구조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아. 네, 골화가 될 부분이 다 연골이어가지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자 어쨌든 네. 치킨 말고 테리지노사우루스. 네, 테리지노사우루스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 예, 뭐 상상도로 갖고 오긴 했는데 딱히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네요. 이게 네. 앞다리만 발견이 됐고 아저 가져온 이유가 있었구나. 네. 이게 그 테리지노사우루스가 다큐에서는 걷는 게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공룡들은 보통 보시면은 발가락으로 서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보면 이게 관절이 역으로 꺾인 게 아니라 이게 좀 발가락으로 서 있는 거고 이게 저희가 발뒤꿈치죠. 아 예, 발뒤꿈치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 이게 이 부분이 그쵸. 지금 무릎이고 네. 무릎이, 말도 그렇잖아요. 무릎이고 아, 예, 그렇죠. 얘가 뒤꿈치고 예.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게 지금 이게 발가락인 거잖아요. 발가락이에요. 그쵸? 발가 우리가 지금 뒤꿈치 들고 서 있을 때랑 비슷한 구조인 예. 거 아닙니까? 예. 그 새도 보면은 이게 그 가끔 이제 무릎이 뒤로 꺾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 아니라 그쵸. 여기가 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는 요 뒤꿈치 부위가 밖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새는 무릎이 반대로 꺾인 애가 아니라 그게 무릎이 아니라 뒤꿈치죠. 사실은 뒤꿈치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발가락으로 서 있는 거고요. 근데 웬만한 공룡들은 다 저기 뒤꿈치로 서 있는데 테리지노사우루스류는 발바닥으로 쓴 몇 안 되는 공룡 중 하나예요. 아~ 그래서 그 발자국 흔적이 나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아~ 약간 사람 발자국 네. 같기도 하고. 사람 발 아, 사람 발 같죠. 멀쩡하게 네. 있군요. 진짜 영장류.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옛날에 한때 창조론자들이 이거 사람 발자국이라고 누볐던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특이한 공룡이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원래 육식 공룡이었다라는 주장도 원래, 있잖아요. 원래 조상은 육식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벨로키랍터르 같은 물이었는 물인데 채식주의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도 이렇게 볼록해지고 네. 머리도 작아지고 장이 커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뒷발로 걷는데요. 이게 테리저노사우루스의 발자국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요? 저기 뭐지? 저기 고흥인가? 고성이라든지 아, 이런 지역에서 네. 나온 이게 재밌는 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게 무슨 발자국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뒷발 구조 보면 약간 악어 발자국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동안 아 이게 두 발로 걷는 악어의 발자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걷는 악어가 사실은 이미 트라이아스기 때 다 멸종을 했거든요. 저 때는 아니었는데. 나올 수 있는 지침은 네. 그래서 그래서 아, 뼈로는 발견이 안 됐는데 존재했던 게 아닌가로 추정해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기 뒷발 뭐야 발바닥으로 걷는 공룡의 한 종류라는 게 작년 말인가 논문이 나왔어요. 아 작년 말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다큐에는 반영이 안 되고. 아 예, 그렇죠. 반영할 수가 없죠. 예. 아,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예. 예. 이럴 수가. 그리고 뒷발로 뒷발 우리나라에서도 살았던 동물이에요. 되게 네. 특이하게 뼈만 지금 발견되면 딱인데. 네. 아, 예. 어디 뒤져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 제가 그래서 이제 고성에 가가지고 막 바닥을 파서 공룡뼈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리에닝처럼. 그런데 그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을 파시면 아마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차콩차콩인가요? 웬만한 근데 그런 화석 나오는 지역들은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상황이어서요. 아마 발굴을 하시더라도 발견하시더라도 아마 신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논문을 써도 돼요? 신고하고 논문 쓰셔도 돼요, 되죠. 아, 네, 뭐 네. 쓰지 말라는 법은 없죠. 논문이라는 게 꼭 사점 드릴게요, 네. 박사님. 논문이라는 꼭 논문이라는 꼭 무슨 뭐 학위 있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체리 애닝. 네. 아니면은 뭐 농사를 짓다가 네. 발견한 아, 그렇죠. 사람 네. 그렇죠. 나올 수도 네, 있죠. 네. 서로 쟁기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뼈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네. 밭에서 공룡 알 화석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몇 년 전에도 뉴스로 나온 걸 제가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네. 테리지노사우루스. 네. 네. 이것을 네. 발견을 하면 이거 약간 일종의 대박인 거잖아요. 아예 그죠. 아까 우리 뭐 데이노케우루스에 이어서 데이노케우루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찾는 녀석보다는 오히려 몽고 지금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몽골에 살았고요. 테리지노사우루스 가까운 친척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한 마리가 나왔거든요. 네. 일본이야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같은 땅덩어리여가지고 네. 이게 다 이어져 있어서. 제가 찾으면 선생님 드릴게요. 아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논문도 쓰시고 대통령도 되세요. 공룡 알 껍데기의 단면 미세 구조? 네, 그래서 네. 공룡 알 지금 알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예. 그 연구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공룡 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룡 알이 정말 많이 발견돼요. 화성이라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오성일 때. 맞아, 화성에 무슨 뭐 그런 공룡 무슨 뭐 전시관 같은 거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 그게 아마 그 박물관을 하나 지금 짓는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룡 알로 지금 공룡 알이 그냥 공룡이 옛날에 알을 낳았던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공룡 알의 단면 뭐 위에 껍질의 표면 장식 가지고 공룡 어느 부류의 공룡인지 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와 진짜요? 그래서 그 뼈 화석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공룡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요. 저 연구실에 지금 김내원 연구생이 지금 연구를 뭐 거의 끝낸 게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공룡들이 다른 데서 좀 살았던 공룡들이랑 좀 다른 종류들이 살았다는 거를 또 알아냈거든요. 아 미세 구조로 종이 다른 걸 알 수 있는 종까지는 어렵고요. 어느 무리의 공룡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종류, 어느 무리의 육식 공룡, 뭐 목긴 공룡,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거든요. 저런 것도 CT 찍어보고 그렇겠네요, 알도. 주로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알 껍질에 그 동위원소 분석해가지고요. 그 알을 낳은 동물의 체온도 추정할 수 있어요. 진짜 네. 대박. 그래서 했더니 공룡의 체온이 사람보다 높은 걸로 나왔어요. 28도, 40도까지.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도 체온도 그 정도 네, 높아요. 아, 그게 나르느라고 높아진 게 아니군요. 네. 항온 동물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항온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변온 동물이지만 그렇게 컨디션을 관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당시가 그 엄청 따뜻했거든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시절이기 때문에 변온 동물이어도 충분히 항온 동물처럼 아, 예, 내장 저... 나오는 모델. 네. 깜짝 놀랐어요. 네. 60공룡이 이게 공격하면 이렇게 저거 딱 열리게끔. 오, 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피가 나와가지고. 네. 고기 뜯어먹는 거. 네.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 애가 저거 건가? 사달라고 맨날. 네, 네. 어, 죄송합니다. 말 막아서. 네, 네, 네. 놀라셔서 그렇죠.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예. 뭔 얘기하고 있었죠? 아, 체온. 아, 체온이. 아, 체온. 체온. 아, 취약하시구나. 네. 이런 거에 취약하시구나. 네. 네. 그래서 체온을 알아놨더니 이게 온도가 높다는 걸 알아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항온성을 지지해 주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환경이 너무 따뜻해서 변온 동물도 항온동물처럼의 몸 디자인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아. 네. 이제 또 극지방에도 그 예. 공룡 화석들이 나오거든요. 아, 나누크. 네, 나누크사우루스라든지 저희 안, 저기 안, 공룡 잘하시는구나. 네, 파키리노사우루스라든지 예, 이 친구들도 다 파키리노사우루스도 북극 가까이 비교적 맞아요. 추운 지역에 살았던 공룡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큐도 아이스월드 편이 있죠. 아닌가? 아, 그 아예 맞아요. 네. 4편에. 4편이 네. 추운 지방이었죠. 네. 추운 지방 공룡도 나오잖아요. 아이고. 네. 이 끝이군요. 네. 사진을 준비한 거 저희까지고요. 네. 아, 크리올로포사우루스가 남극 쪽이었죠. 예, 네. 아마 크리올로포사우루스가 살았던 당시에는 좀 따뜻했을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극지방이라고 지금의 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마 백악기 때는 눈은 왔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저는 그 공룡 머리가 이렇게 안 움직였다는 것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새처럼 아,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네. 근데 주라기 공원 3편인가 보면 거기서 벨로키랍토르가 이렇게 머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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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를 아마 참고해서 그게 아닌가. 아, 네. 그렇게 돼서 더 무서워 보이긴 해요. 아, 괴상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일단 이상하잖아요. 비둘기 네. 그렇게 걸을 때 좀 무섭잖아요. 네. 이렇게 눈 가만히 마주치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네. 머리 가만히 있으니까. 네. 그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유튜브 많이 보신다는 얘기에 아, 그 역시 뭐 고생물학을 하셔도 요즘 동물들의 이렇게 행동학이나 이런 것에 영감 많이 받으시겠다 뭐 이런 얘기. 아, 예, 그러니까는 요즘은요 저기 논문 쓸 때 좀 그 동물의 행동 생태 관련 이런 걸 좀 많이 언급을 해야 좀 좋은 전화를 칠 수가 있거든요. 아, 좀 이슈화가 될 만한 재밌는 거.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해야지. 네. 저 그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가부 공룡이 땅을 판다거나. 네, 원래 땅을 판다는 건 늘 생각도 안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는 교수님 그런 방향으로 좀 논문을 쓰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요. 해부학적인 거 말고 이제 좀 그 해부학적인 거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거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찾아봤더니 그때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땅 파는 거를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네. 논문의 국제적인 논문의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인간도 땅을 파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좋아했어요라는 분도 계시고 예, 저희 딸이 박지기팔로사우루스 좋아했어요. 네. 아, 지금 김도형님께서 헤이아치랑 비슷하다. 헤이아치는 뭐예요? 그 철권에 나오는 철권,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한 철권 캐릭터요. 네. 네. 아,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돼서 네네네네. 헤이아치죠. 다들 이런 전문 지식들을 자랑하시면 아주. 네. 그래서 이번 다큐에서 네. 이 박치기 공룡 종들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아, 그거 어디서 보니까 박치기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지금은 아, 지금은 박치기에서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그 막 해부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아, 아니었을 것이다. 목이 약했을 수 있다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있었는데.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이 박치기를 해야지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이 발견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발견돼가지고요. 그럼 박치기를 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박치기 했을 거로. 근데 문제 이제
머리 대 머리냐, 머리 대 옆구리냐. 이렇게 또 저기 그리고 둥근 머리끼리 하면 타점이 안 생겨서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네. 있어가지고. 네. 아,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짝짓기 할 때 뭐 싸움 한다고 치면 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머리 대 머리 이런 식으로 부딪히기 가만히 있는데 옆에 아, 가서 부딪히고 이런 건 좀 아, 약간 사냥들이 이렇게 이렇게 꽝 사는 네, 것처럼. 주회용 뭔가 전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잘. 아니 저 암컷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을 아니, 수도 있죠. 뭐 하자는 거. 아니면 암컷 쪽에서 수컷을 들이받고 아, 네. 그런 식으로 보통 너를 택했다. 뭔가 약간 네. 구애에 대한 컨셉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머리 대 머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리스크가 있어도 네, 네. 보통 그런 저기 짝짓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개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아이고 네. 사슴도 아이고. 이렇게 뿔이 엉켜서 네, 네. 못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막 이쪽에 죽은 한 개체가 달려 있는 채로 댕기는 살아다 사슴도 있고요. 그러니까 늑대 와서 다 뜯어먹고 반대쪽에 머리랑 목이랑 가슴만 있고. 없는 채로 돌아댕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구조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것도 유튜브로 정말... 봤습니다. 역시 리스크가 있다는 게 짝짓기에서 네. 더욱 더 그게 네. 네. 중요한 요소가 드라마틱한 요소가 네, 되는군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뭔가 더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짝짓기에 또 어떤 예. 그런 거죠. 네. 그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구조물들이 막 말도 안 되게 커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맞아요. 약간 그 출혈적 군비 경쟁 네. 네. 무조건 몰입해서 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다. 네. 가만히 두면은 진짜 거기에 끊임없이 막 그 리소스를 투입하고 싶어하는 것이 네. 어떤 아, 그렇죠. 네. 그런 경쟁에 나선 자들의 좀 태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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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투입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 선택으로 성선택으로 네. 네. 점점 그렇게 갈 네.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다큐를 보면서 제가 약간 했던 되게 많은 포인트들은 실제로 짝짓기 행동에 대해서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기는 하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짝짓기 행동에 대해서? 짝짓기를 하긴 했겠죠. 아, 네. 그걸 네. 확실히 새끼를 엄청 많이 낳았던 동물들이다 보니까는 1년 중에 짝짓기 차례 한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파충류들도 1년 중에 여러 번 새끼도 낳고 새도 심지어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공룡들이 짝짓기 할 때 어떤 자세로 했을지에 대해 추정을 한 논문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앉아서 할 거예요. 티라노프본 그렇게 구성해 놓은 데 있지 않나요? 스페인인가? 아, 그게 에스파니언 좀 예, 네, 그건 좀 약간 사람 예, 짝짓기 할 때 뭔가 그런 자세로 확실히 해가지고요. 구성된 건 아니군요. 예. 아마 이렇게 정말 알기 싫은 정말 대부분의 그런 박물관에 그렇게 해 놨어요. 예. 근데 아마 그거는 그 좀 무리를 한 거군요. 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는 게 그 티라노사우루스 짝짓기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묘하게 나뭇잎으로 가려놨는데 저게 정말 애들 보기 민망해서 가려놨는지 아니면 몰라서 가려놨는지 되게 애매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짝짓기 뭐 구애 행동 짝짓기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긴 했잖아요. 다 전체에서 근데 그 저것 들이 다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뭐 이제 그런 동물들 주변에 있는 동물들의 어떤 행동에서 따온 거긴 할 텐데 약간 저렇게 써도 되는 거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게 좀 드는 거죠 그 장면 티라노사우루스끼리 그 짝짓기하는 장면 자세히 보면 앉기는 앉아요. 네 아마 근데 앉아서 했을 가능성이 좀 제일 크거든요. 앉아서 꼬리 살짝 틀어서 이제 네. 추정만 할죠. 저기 짝짓기를 하다가 화석이 된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그게 화석 짝짓기를 하다가 짝짓기를 하던 건지 아니면 그런 싸우던 건, 건지 네. 그런 건 발견됐어요. 짝짓기 하다가 죽은 거북이 화석은 나왔거든요. 아, 거북이는 사실 안 죽은 거북이의 짝짓기도 볼 수는 있잖아요. 아, 예, 그죠. 아, 네. 사람들이 공룡의 짝짓기만큼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거북이는 뭐. 그 학자들이 좀 많이 관심 있어 중 하나가 그거예요. 갑옷 공룡이라든지 이런 등에 골판이 있는 공룡들은 어떻게 짝짓기를 했냐고 하는데 아 이런 아이 네 정말 뭐 방법은 하나 있어요. 생식기가 엄청 크면 됩니다. 네. 거북이라든지 오늘날 살아있는 그 파충류들 보면은 그렇죠. 거북이 같은 경우가 성기가 되게 크거든요. 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갑옷 공룡도 그냥 뭐 굳이 자세를 잘 잡을 필요 없이 생식기가 커서 알아서 그냥 크고 유연한 생식기를 이용해서 고래라든지 이런 동물도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고래.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동물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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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기 제가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저기 그 서울대 수의학과에 가서 비교해부학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일본인 교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세요. 오. 네. 그 저기 김우라 교수님이라고 저기 일본에서 되게 좀 유명하신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각 대학원생들한테 그런 걸 시켜요. 이제 좋아하는 동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라. 근데 이제 제가 코끼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코끼리를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생식은 빼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동물 얘기할 때 생식 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땅콩 까먹을 때 껍데기만 먹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에는 절대 동물 얘기할 때 생식 얘기는 생식 얘기를 하지 말, 아, 꼭 하라고. 빼지 말라고. 네, 빼지 말라고. 네,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저희가 네.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거 약간 정기적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오랜만에 네, 들으니까 일단 되게 재밌고 네, 저희가 업데이트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길게 했는데 이게 참 그 팬입니다. 예, 공룡이 인기이기도 하고 이게 참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공룡의 깃털이 있대 이런 것도 처음엔 되게 놀라웠는데 이제는 그냥 다들 아, 그렇 뭐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의 인식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업데이트만 좀 해주면. 네. 포동포동하다는 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좀 네. 천문학 물리학은 좀 촘촘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네. 얘기를 좀 듣고 있는 편이고 다른 분야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못한데 어쨌든 이렇게 가끔이라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과학자들 되게 일 열심히 하고 그러게요. 네, 많은 일들이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뭔가 방법론이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 약간 아까 그 뭐 땅 파는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좀 연구 주제들이 조금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감안한 주제들이 새로 뭐 등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유에서 그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이제 조금 신경 써서 챙기는 방향으로 네. 네,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많은 얘기.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셔도 되고요. 아, 네.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직 신혼이셔서 아, 네. 지금 네. 저희가 네. 결혼하셔서 네. 네. 공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되게 네. 마무리는 뭔가 네. 뭔가 과학관에 막 7세 소년들한테 하는거나 저희한테 하는거나 비슷하네요. 네. 네. 공룡도 네, 뭐 네 그 저기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어디 초등학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네. 자기는 더 이상 공룡 좋아하지 않는다. 공룡 졸업했다. 공룡 졸업했다고요. 네. 네. 그 친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공룡은 졸업할 수가 없어요. 네.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네. 네. 졸업할 수 있다고 해주세요. 수많은 그 대학원생. 아. 그 친구도 열심히 하면 졸업하겠죠. 아, 네네네. 졸업할 수 네. 있는데 졸업하려면 일단 네. 저는 공룡을 좀 한동안 잊고 살고 있다가 아, 네. 그 히라버 공부하다가 아. 일리아스 아. 읽다가 거기 나오는 어휘들하고 하는데 같이 읽던 강대진 선생님이 아 저는 이 케라스라는 단어 참 못 외우겠어요. 뿔이라고 있는데 못 외우겠어요 했더니 태권 씨 그거 트리케라톱스에 있는 단어야 라고 하면서 다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렇게 된구나 해가지고 다시 공룡에 대한 슈떡은 있을지언정 탈떡은 없다. 그쵸. 아, 네. 네. 탈떡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랜만에 얘기했던 공룡 스페셜 그리고 과학하고 앉아 있는 공룡편. 아 네. 아야. 귀엽네요. 네. 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다시 과학하고 앉아 있는 천문학자들 편 누리호 스페셜. 아. 저희 오늘 방송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천문학자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